뿌피디? 얼굴 보자. 치약 뚜껑 대기 중. 여러분 별명은 이번 주 내로 여러분이 어차피 지어주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희가 그냥 빈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수트 많이 있니? 수트 있어? 있지? 거기 가봤어 근데? 방송이? 아니 뭐 저는 서류로 받은 정보밖에 없고. 아 가 출석한 적 없고? 출석까지는 가져왔고. 우리 그 초니 PD는 출석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의 그 혼자 키스하는 법 그거를 CP님과 함께 출석해서 그야말로 그 민변이 아니라 팟변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정서를 그 어르신들께 변호하면서 진땀을 뺐던 네, 속기록 보셨죠? 봤어요. 아 근데 난 전에 그 갔다 온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속기록을 보니까 진짜 똑같더라고. 이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문서화해서 남기는 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그분들의 일이니까 뭐 그거 해야 되는 건데. 그 딱 그 가자마자 약간 이 배텐 정서를 어떻게든 그분들께 설득해 보려고 막 얘기하는데 CP님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그게 그 풍경이 너무 보여가지고 아 여러분 팟변 피 최초는 떠났습니다. 역시 CP님의 그 짬밥이 딱 느껴졌어요. 그 무조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속기록 보면 초니의 발언이 중간에 없어져. 중간부터가 윤경 선배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 자, 아, 곧 가게 해드리겠다. 아, 이거 보고 있어야지. 여러분, 여기 그, 뭐, 인방에 굉장히 익숙한, 몇 년생이죠? 87년생. 87년생. 네. 남이춘과 동갑이고, 인방이나 이런 컨텐츠, 뉴미디어 쪽에 아주 익숙하고, 이미 그, 언젠가는 베텐의 또, PD 교체나, 뭐, 교체 시기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막연하게, 언제나 이제, 후보 1순위로 뽑혔던 PD가 왔습니다. 분분 파워를 지금 대성공으로 이끌고, 빅라디오를 메이킹 한 뒤에, 예. 좌천은 아니고요. 좌천. 근데 왜 좌천이냐고. 좌천이 아니죠, 여러분. 유배. 아니에요, 네. 진짜. 붐 씨가 이 준식이를 보내기 싫어가지고 막 엄청 시무룩했었어요. 언제 좋아? 뭐 사고 쳤냐? 나 이제 오프닝. 네. 오프닝으로. 처음에 조금 제가 버벅일 수 있는데, 네, 좀 이해해 주시면. 10, 9, 1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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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언제 하냐. 그래서 배성재는 결혼 언제 하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월 1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우주소녀 비미리아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설날 듣기 싫은 말로 꼭 등장하는 말, 결혼 언제 하냐. 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렸습니다. 요즘은 결혼, 연봉, 성적, 뭐 물어보면 실내인기 한 베스트 10 정도 되죠. 10개 정도. 가족들끼리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같이 사는 가족들끼리는 이미 합의를 보고 조심하고 있는데 친척으로서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 눈치 없이 이런 것들을 확 여는 분들이 있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은 이제 집에 항상 계실 테니까 혹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서서 아 요즘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중간에 인터셉터라는 포지션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큰 누나 한 분이 이게 집에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명절 기간에. 그분이 그런 돌아다니는 말, 뉴스, 뭐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아무튼 근데 또 이런 거 다 빼면 할 말은 없긴 해요. 그죠? 예. 오디오 채우다가 어쩌다가 잘못 실수로 나오기도 하고. 그죠? 예. 서구는 하차 언제 하니? 이런 얘기를 명절 때 그 파수분들은 많이 물어보시죠. 예.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물어보시고 오랜만에 만나서 할 말 없으면 마피아 게임 하면 되는 거 아시죠? 네, 저희 베텐이 항상 좋은 레퍼런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 설날 주간 월요일, 화요일 다 생방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중계방송이 있어가지고 예, 설 연휴 때 계속 일할 것 같네요. 자, 2월의 첫날인 만큼 특별한 여성 게스트 대신에 익숙한 남성 게스트 모셨습니다. 남성 대표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 남자들의 월드컵 베텐의 베텐 함께 할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주도 방송 분량 조절을 위해서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시간 맞춰 들어오셔서 저희의 생록방 구경 많이 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패션 리조트 스키장에서 숙박 및 워터파크 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상품 것 같습니다. 광고 전.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버튼 너무 세게 친다고 지금 불편하다.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2월 거 맞죠? 2월 거 맞았어. 태연 씨가 2월 거까지. 일하는 척 하지 말라고. 여기가 붐붐이야? 청취자들이 PD한테 텃세 부리는 건 거의 다른 방송에서 차나 볼 수가 없죠. 웃음이 간사하다는데. 이제 10누나 서열 2위냐고. 나이로는 그렇죠? 그지? 뭐가? 서열 2위지. 뭐 이렇게, 아, 뭐가? 하고. 뭐가? 도끼 눈을 뜨고 그러니? 아, 나이 그게 그만하면 됐다. 아니, 서열 얘기한 거야, 서열. 아, 오케이. 갈게요. 이거 준비 안 하고 갔다 하나 봐? 그대로 들어간다면? 네네. 나중에? 오케이.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제주의 아들 베텐의 귤수저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설 연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금요일인데. 그렇죠. 제주도 가시나요? 그렇습니다. 언제 가세요? 일요일에 내려갈 것 같고요. 비행기표를 구하느라 힘들었거든요. 네네. 내려가서 뭐 브리핑 해야죠. 늘 그래왔듯이. 어떤 브리핑? 뭐 이제 삶에 대해서? 넌 뭐 어떻게 할 거냐? 야. 결혼은 할 거냐? 뭐 여자는 있냐? 네. 뭐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가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안 되죠. 낙향이냐고 하신 방송을 분들. 하고. 아, 정착하래요. 방송을 하고 또 하고 올라와서 또 하고. 네. 그녀. 어쨌든 이게. 저희는 부모님들한테 뭐 브리핑할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건 사는 거고. 근데 이제 역시 귤수저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군요. 그 압박이 심하죠. 제주도로 귀화하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고마웠다. 이제 냉정해질게 라고 하신 분 있고. 제주도까지 걸어가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브이로그 찍고 오나요? 제주도 간 김에? 거기 찍을 게 많을 텐데. 그럼요. 제 브이로그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네. 아, 되게 댓글도 따사하게들 달아주셔가지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마경미님이 이런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상형 월드컵 사이트 보면 배성재 월드컵이 있다. 베텐에서 특집으로 한번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거 저도 해봤습니다. 네, 이게 베텐 식구인 침착맨이 방송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상형 사이트인데 월드컵을 누구든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배성재 월드컵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잡아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님의 거의 뭐 학창시절 때부터 역사를 다 훑어 올라가면서 네. 강렬했던 밈들을 전부 이제 정리한 건데. 네. 아, 뭐, 이상한 이름을 붙여주셨던데, 인텔리성재, 모둠성재, 이거 얼굴 바꾸기 한 거. 그 다음에 혼모노성재. 네. 왜 이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정상적으로 학교 갔다가 하교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찍은 건데. 이게 하교 하나 찍은 거예요? 네. 이게 뭐 축제 이런 날 아니었어요? 아니, 이거 정상적인 등교 패션, 하교 패션이에요. 네. 아, 사실상 배성재 위인전이라고 하신 분이고. 저는 MT 축제 대강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요,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이고 같이 하교하던 친구가 예. 셀카로 찍어준 거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무지개떡 폴라티, 그다음에 색 있는 안경, 예. 옆에 투블럭 컷, 이벤트 복장 아니고요. 아, 벌칙 의상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2위가 삼장성재. 이건 제 얼굴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게 티벳성재. 아, 그렇죠. 네, 이 캡처. 분짜를 먹다가 캡처당하는. 이게 제가 이거 봤어요. 내가 대체 이런 표정 언제 지었지? 하고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 진짜 찰나에 나온 표정을 캡처를 해서 이거는 사실 치사한 거 아닌가. 예, 캡처의 장사가 없잖아요. 너무 흡족했습니다. 네. 이 티벳성재 보고. 기울어진 운동장. 아, 이건 가루채널 제작진한테 따지라고 하신 분 있는데. 누가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캡처합니까? 자, 아무튼 본인은 어디다 투표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실제 여기 5위 중에서는 네. 확실히 이제 영향력으로 보나 뭔가 짤의 대단함으로 보나 티벳성재에 투표를 하고 싶어요. 원래는 삼장성재였는데 티벳성재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 앞으로도 수많은 합성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저는 그 DJ도 하고 있고 네. 아나운서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네. 제가 피사체가 되는 걸 즐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싶고 저 스스로는 그냥 진행자로 살고 싶지 콘텐츠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다른 후보들도 다 못 보셨죠?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전 솔직히, 근데 이제 제가 1위로 뽑은 거는, 바탕화면 성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됐고요. 바탕, 그 안경은 이제 왜 쓰신 거예요? 네? 어느 시점부터 쓰신 거예요, 그 안경? 안경? 그 반 쇠퇴 안경, 반 메탈 네. 안경. 네. 그거 왜? 아, 저는 원래 SBS 입사할 때 안경 쓰고 카메라 테스트를 봤기 때문에, 네. 안경 쓴 게 좀 낫다, 이러면서 초창기에 안경 쓰고 활동을 했어요. 네. 근데 안경을 사는 것도 비싸고,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가지고 어느 순간 안경 쓰나 안 쓰나 어차피 생긴 건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그냥 벗자. 귀찮아. 눈도 좋으니까. 네. 그리고 바탕화면은 왜 만들어진 건가요? 팬들이 만들어준 건가요? 아,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합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닭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아, 정색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지루한 주제라 자, 배성재 월드컵은 넘어가고요. 이번 주 월드컵 뭡니까? 예선부터 추리기 힘들어서 무려 7강도 10강도 아닌 14강으로 준비한 역대급 월드컵 레전드 과자 월드컵입니다. 네. 아, 저는 참 8강이나 16강 이렇게 축구 월드컵처럼 좀 보기 좋게 맞췄으면 좋겠는데 14강 또 처음 보는 숫자예요. 베텔의 월드컵이 생긴 초창기부터 많은 분들이 원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스케일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설 특집으로 준비해서 편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베스트 10이
PD 입장에서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새로운 우리 백준식 PD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오늘 따보죠. 알겠습니다. 네, 자 분량이 역시 두 개 리그로 나눠야 될 분량이죠? 그렇죠. 14개 후보가 올라온 만큼 두 개 리그로 나눴는데요. 과자는 자고로 단짠단짠 나눠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달콤한 단거 리그와 짭조름한 짠거 리그로 나눠봤습니다. 단짠 리그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에이땡, 빠라코코땡 같은 쿠키 종류, 그리고 초콜릿파이 같은 파이 종류, 땡땡 버터칩, 거북이칩 같은 신흥강자 과자 종류는 제외를 했고요.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레전드 과자만 후보에 올렸습니다. 이런 과자 월드컵은 또 다음에 또 한번 하는 걸로. 네. 아, 참고로 저는 빠라코코땡을 밀고 싶은데 지금 빠졌어요. 그렇죠. 선정 기준에서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레전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쿠키 종류를 일단 제외하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빠라코코땡은 쿠키라고 하기에는 좀 또 크래커의 느낌도 나고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뭐 뺐다니까. 나머지 과자들도 워낙 엄청 쟁쟁해서. 그렇죠. 자, 후보를 발표해 주시죠. 레전드 과자 월드컵 단거 리그 7강 진출 명단입니다. 후보 1, 맛땡산. 후보 2, 땡꽈배기. 후보 3, 인디안 땡. 후보 4, 막대과자. 후보 5, 칸땡. 후보 6, 홈런공. 후보 7, 바나나땡.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글자는 땡으로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이제 한글로 순화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실수하면 드러내야 되고요. 빼빼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대 과자라고 했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지지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조 연설들을 하고 계십니다. 맞네요. 그러면서도 외화땡 어디 갔냐?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단거리그입니다. 인디안 땡은 안 달죠? 좀? 그나마 담백하죠? 이 중에서는 안단 쪽이죠. 담백하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베스타그램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SNS에 올라온 청취자 사전투표 순위 치열했습니다. 단거리그의 순위는 참고로 1위가 인디안 땡. 오우. 예. 인디안 땡. 그리고 2위가 맛땡산. 꼴찌가 빼빼땡. 막대과자였습니다. 네. 표차가 근데 크지 않았어요.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볼만한 토너먼트가 될 수가 있고 채팅창에 부정투표라고 하신 분 있고 조작이라고 인디안 땡은 예. 조리 땡 없이 왜 이걸 논하냐 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과자는 한 32강에서 우리가 미래에는 이제 월드컵도 48강으로 하잖아요. 네. 48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만 일단 한번 느껴보시죠. 48강으로 하면 다들 또 원성이 자자할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자, 홀수인 7강으로 준비한 만큼 한계 후보는 부전승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작진의 시드 배정으로 탄생 44주년을 맞은 레전드라는 이름에 걸맞은 후보 맛땡산이 부전승으로 올라갑니다. 부전승으로 4강전에 오른 강력한 후보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후보 1번 맛땡산. 1975년 출시 인지도 최강의 과자. 소맥분을 기름에 튀겨낸 후 물엿과 땅콩가루를 듬뿍 바른 과자. 그렇죠. 베스타그램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찬성 의견은요. 진정 남녀노소 외국인도 좋아하는 맛. 달달해서 어린아이들도 호. 오래돼서 어른들도 추억에 빠져서 호. 레전드 그 자체. 아, 외국인도 좋아하는 맛. 이거 어디서 확인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싫어할 과자가 딱히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쵸, 예. 다 좋아하죠. 이거 국경 없는 과자예요. 예. 외국인도 좋아하는 맛. 이게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 이제 과자를 들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원래 옛날 용기는 이게 리본으로 이렇게 묶여 있지 않았었나요? 뭔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리본이 아니라 그 빵 묶는 네, 그 네. 철 철끈 비닐, 같은 걸로 끈 네. 예. 아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과자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고. 뭐 좋아할 과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라이터로 지져 먹으면 꿀맛. 아 누가 그렇게 먹습니까 이거를? 모르세요? 그래요? 이게 예전에 그 타 방송국. 네네. 과학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명했던 거. 스땡지. 거기서 한번 실험을 했었어요. 이거를 구우면은 양념갈비 맛이 난다고 해서 이게 좀 유행했었어요. 그때.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막 라이터로 구워 먹어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제가 해봤는데 대강 그런 맛이 나요. 제가 아싸라 그런 건 또 못했네요. 친구들이랑. 자,
어쨌든 맛땡산 아니고 킹갓산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반대 의견이 있나요? 항상 아버지가 술 취해서 사오시던 과자 과자계 밭땡바 어. 과자에서 술 냄새 나는 것 같다 이게 추억이지 반대 의견이에요 그리고요? 너무 딱딱해요 아 이게 딱딱하다? 그렇죠 이거 딱딱하죠 아, 이게 딱딱하면 치과를 진짜 가셔야 될 것 같고 실버동산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는 예. 어르신들이 좋아한다고. 네, 이거는 그렇죠. 사실 레전드 과자들 거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물이 있는데 뜯으면 너무 시끄럽겠죠? 좀 그렇죠. 그래도 하나 먹어볼까요? 그럼요. 네. 뜯어지는데 뭐, 이 단향. 아, 오랜만이다. 이제. 네. 자, 여러분. 맛땡산. 네. 생각바로 보시는 분들. 네. 잔내 풀풀. 좋습니다. 성장 술 냄새 나라고 하신 분 있고, 아빠 냄새 난다고 하신 분 있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맛동산은 부전승으로 4강에 진출을 했고요. 네. 두 번째 대결 가볼까요?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대결, 바로 땡꽈배기의 인디안 땡입니다. 네, 네. 땡꽈배기. 1972년 출시한 베베꽃 모양의 베이스에 꿀을 묻힌 과자죠. 땡꽈배기가 이 맛땡산보다 더 일찍 출시가 됐군요. 그러네요. 3년이나 빨랐어요. 뭐 딱딱한 공통점도 있고. 자, 찬성 의견. 단짠 단짠에서 짠 과자는 항상 바뀌지만 단 과자는 바뀐 적이 없다. 달달함의 끝판왕 땡꽈배기. 그리고요. 꿀이 적당히 묻은 부분을 먹으면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환상의 식감. 그 어떤 탄산음료와 먹어도 탄산음료의 단맛을 과자가 이길 만큼 극강의 단맛. 그럼 탄산이랑 먹는 것보다는 다른 거랑 먹어야 되나? 뭐 커피랑 먹어도 어울릴 것 같고. 차랑 먹으면 되게 녹차랑 먹으면 좀 좋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반대 의견이 뭡니까? 입천장 까지고 싶을 때 먹으면 최고. 거칠거칠한 빗살무늬로 입속을 갈아버림. 이거 먹고 국물 음식 먹으면 바로 후회함. 아, 그쵸. 이게 입천장을 파괴하는 과자들이 종종 있어요. 아. 이제 후보 중에서도 입천장 파괴 과자들이 있어요. 입천장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과자도 있고, 네. 화학적으로 파괴하는 과자도 있어요. 그렇죠. 먹을 땐 좋았는데, 나중에 보면 입천장이 녹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혀로 이렇게 확인하면 완전 피투성이가 되어있죠. 네. 그 아무튼 이게 긁히는 경우도 있고 먹다가 입천장 까지면 산재 신청 가능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어디서 먹길래 산재가 됩니까? 그리고 이 반대 의견 보면 웃긴 게 이 땡꽈배기 먹다가 왜 국물을 먹나요? 그러니까 이거 먹다가 엄마가 야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봐! 이러면 이제 가서 국물 먹다가 입 까지는 거 네 자 아무튼 이거 참 이 보면은 국산 아카시아 꿀과 국산 사과의 향을 넣어놨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 친구의 라이벌이 있죠. 뭐야? 조땡 육아라고. 아. 이제 누가 더 다나. 라이벌인가요? 네, 엄청난 라이벌이죠. 네, 소리는 넣고, 역시 단향이 뿔뿔 납니다. 아, 엄청나죠, 이거. 처음에 이게 모습만 보면 감튀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맛땡산과 땡꽈배기의 차이는 맛땡산은 사실 조금 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딱딱하다. 네. 겉은 조금 불편한 건 아니지만 불친절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땡꽈배기는 정말 사르르 씹는 순간 녹이는 그 맛. 예. 자, 그럼 인디안 땡. 네, 1970년 출시한 과자고요. 설탕이나 소금이 묻지 않은 옥수수 알갱이를 눌러 만든 형태가 매력적인 과자입니다. 네. 지금 포장은 좀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빨간색 모양의 그다음 이제 팔짱을 끼고 있는 뭔가 인디언 추장, 네, 추장 같은 분이요. 추장 같은 분이. 지금은 추장의 손녀딸 같은 사람이. 네, 소녀로 바뀌었어요. 네, 모델이 돼 있어요. 네. 젊은 층에 어필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 이렇게 변했구나. 인디언 땡은 약간 외국 과자 같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사실 안에 보면은 어렸을 때 이거 좀 선호를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어째서죠? 자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자극적이지. 너무 담백하고, 네. 좀 이게.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설탕이, 하얀 설탕이 코팅된 시리얼에서 그 하얀 설탕을 박박 긁어낸 듯한 맛. 그죠? 네. 건강한 시리얼 같은 느낌이라서, 네. 과자보다는. 근데 먹다 보면
이게 상당히 단맛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사전에 1등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찬성 볼까요? 과자처럼 바삭하게 먹고 우유로 촉촉하게 먹고 멀티가 가능한 인디안 땡. 이런 멀티는 후보 중 유일. 멀티. 그렇죠. 네. 우유에 말아 드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인지도 최강. 친구들이랑 인디안 밥 하면서 등 때려본 사람은 의리 픽 갑시다. 이거는 사실 묻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요. 숟가락이랑 우유만 있으면 한 끼 식사 뚝딱. 이걸 얘기하니까 이거를 이기는 게 다 조리땡이라고 지금 그렇죠. 국정조사하자고 하신 분들 있고 네. 아, 수륙 양용 과자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 그다음에 반대 의견 우유라는 벗이 없으면 축구로 치면 외로운 원톱이랄까 고립된 우유의 도움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단독의 메리트가 조금 이제 타 후보에 비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우유에 말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우유에 먹으면 말아 먹으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 오히려 이런 담백한 시리얼을 난 사실 원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황의조 과자라고 하신 분 있어요? 의조밥. 외롭게 고립돼 있다고. 의조밥. 인디언 황. 자, 그 다음에 반대 의견 또 있습니까? 그냥 아무 시리얼이니 과자처럼 퍼먹는 게 더 맛있다. 그렇죠. 자, 7강 대결 땡과백이 대 인디언 땡. 볼만한 대결입니다. 사전 투표 1위인 인디안 땡인데. 아, 그러니까 되게 의외였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제 과자 이게 지금 단맛 리그인데 단맛이 가장 없는 과자를 1위로 픽해서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저도 지금 땡과백이는 저는 거의 우승 후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인디안 땡이 왜 1위가 됐나. 저도 부정 투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 땡과백이를 우승으로까지는 보진 않지만 네. 적어도 인디안 땡까지는 좀 밟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인디안 땡은 일단 그 우유에 말아먹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만 우유에 말아먹을 수 있는 과자들 조리땡이라든가 땡또밥 뭐 이런 이 친구들부터 뭔가 이기고 올라와야 되지 않나. 아. 부드러운 면에서는 또 땡또밥을 못 이겨요. 아 준식이 해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10만이 작가 PPL 받은 거 아니냐고, 싶은 분들이. 아유, 뭐. 의혹제기가 지금 모르고 지금 있어요. 나눠서 혼나니까 뭔가 네. 기분이 좋네요, 저 피디픽이냐고. 네. 차라리 건빵이 났다고. 아, 황의조밥, 이거,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아, 자.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땡과비기가. 저도 땡과비기.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인디안 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의 상위 버전 과자가 있어요. 바로 콘땡이란 게 있습니다. 아, 그쵸, 그쵸. 맛은 거의 흡사한데 훨씬 더 큰 덩어리를 입안에 하나 넣고 버석버석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양도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더 담백한 느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콘땡이 있는 한 인디언 땡은 사실 예선에서 탈락했어야 된다. 국밖에 굴국밥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요? 네. 동의? 동의. 그러면 땡과백이 4강 진출입니다. 네. 베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던 인디안 땡이 탈락하는, 네. 이변이 있었고요. 자, 배디어천과 듣고 2부에 과자 월드컵 이어갑니다. 안 따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걸로 읽어준다. 아, 근데 감질맛 나네. 하나씩 먹으려고. 인디안 밥이 그리고 시식에서는 불리한 게 하나의 그,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요. 맞아요. 인디안 밥을 이렇게 칼칼고 먹어야 되는 팝콘처럼 먹는 맛인데. 시원하지. 근데 그 확 들어왔을 때 그 뭔가 만족 입안에 가득 차오르는 만족감은 또 사또밥이 더 뭔가 좋아. 아, 사또밥. 예. 네. 유사가 많네. 그렇죠. 사또 대 여기는 이제 사또 대 인디언. 조청 대 꽈배기. 약간 이런 다 라이벌이 있죠. 사실 저는 조청 육아와 꿀꽈배기 인디언이 뭐가 밀어? 과자 월드컵 이어갑니다. 근데 이제 과자 입맛이 왜 이렇게 겹쳐요? 왜 이렇게 다 이래? 조청류가 왜 탈락했어? 아 근데 저 그래서 뭔가 조청류가는 네. 탈락하네. 꿀꽈배... 꿀꽈배기에 좀 있었고요. 자, 너 뭐 먹니 지금? 꿀꽈배기. 꿀꽈배기? 아, 근데, 그니까, 분량 보니까 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꾹꾹, 저기, 허니 카라, 저거 한번 꾹꾹 꽂아서 한번 멘트 할게요, 네. 멘트 들어갑니다. 자,
2월의 첫날 베텐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요. 2부에 다음 대결을 가보겠습니다. 카라의 허니 듣고 2부에 뵙죠. 또 굉장히 맛있다. 누가 선 건드렸냐는데? 아니 다시 잘 나오는데? 물을 좀 떠올까요? 아 고마워. 물로 입을 좀 헹구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알았는데 디자인이 다 조금씩 바뀌었어. 많이들 다들 적응 다 고인물인데도 조금씩 바꾸더라고. 그리고 되게 애기들 취향 그림을 바뀌었지. 예전엔 조금 품격 있는 그러니까 어른 취향 그림들도 있었는데 다 이제 홈런볼도 그렇고 칸초도 그렇고 이렇게 완전히 그림들이 우리 어차피 이 모습 색깔만 대충 보니까 자세히 안 들여다보는데 뒤에 보세요 뒤에 이거 이제 점선을 따라 살짝 잘라주세요 이런 거요 이런 되게 애들 놀이까지 종이인형? 네 종이인형 아. 여러분 빼빼로 디자인도 여러분 빼빼로데이 안 받아와서 모르시죠?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러네 너구리가 없네 아 그러네 너구리가 없어 그러네 소가 살던데 어. 그 러구리는 롯데의 상징 같은 캐릭터 아닌가요? 그 롯데월드 네. 로티? 로리? 로티로리가 원래 칸초에 있지 않았나요? 그러네 와 걔를 버렸어 그러면 롯데월드 가면 얘네가 있나? 아니요 로티로리가 있겠지? 근데 아직 걔네 너구리 있을걸요? 나 그 노래 외웠는데 옛날에 뭐요? 꿈의 나라 모험의 세계 아하. 여기는 롯데월드 잘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레전드 과자 월드컵 달콤한 단거 리그와 짭조름한 짠거 리그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오늘은 단거 리그만 진행합니다. 자, 저희가 그 때에 따라서는 과자 좀 시식도 하고 네. 소리도 들려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안에 약간 이물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많이 먹진 않겠습니다. 자, 일단 4강에 땡동산 땡을 아무 데나 자꾸 바꾸니까 맛땡산 대 땡꽈배기가 올라가 있고요. 이제 남은 두 개의 8강 대결입니다. 자, 세 번째 대결 막대과자 대 칸땡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 건데요. 빼빼땡 대 칸땡. 정말 오래됐죠? 그렇죠. 일단, 막대 과자. 예. 1984년 출시, 초콜릿이 입혀진 길쭉한 과자. 아, 83년. 예. 80년대생들이 나왔네요. 네. 찬성 의견. 앞니만 이용해서 톡톡톡 먹는 액션 쾌감. 아, 이렇게 먹는 분들 많죠. 난 초콜릿을 좋아해서 처음엔 과자 부분만 먹고, 그 다음 초코 부분을 먹는데, 이 과정이 너무 재미나다. 이런 걸 재밌어 하면은 너무 혼자 노는 거 아니에요? 살만 나시겠어요? 저도 혼자 노는 참 즐기는데, 이런, 정말, 이런 하찮은 걸로 즐거워하진 않는데. 부럽네요. 채팅창, 저희 채팅창에서도 지금, 순수하다고, 더럽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이 기업 다니시는 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요? 네. 다음은요? 나눠 먹기 가장 깔끔한 음식. 다른 과자는 꺼낼 때 내 손에 부스러기가 붙지만, 막대 과자는 과자 부분만 잡아서. 죄송합니다. 네. 채팅 치다가 뭐야? 다음은 여기까지 다들 준식훈 다음은 여기까지 선배님 다음은 여기부터 다음요 나눠먹기 가장 깔끔한 다음은요 나눠먹기 가장 깔끔한 음식 다른 과자는 꺼낼 때 내 손에 부스러기가 묻지만 막대 과자는 과자 부분만 잡아서 주면 된다 매너 갑 네 그렇죠. 이거는 나눌 때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사실 다른 과자들도 조금씩 가져갈 수는 있는데 가져가는 사람들은 보통 한 주먹씩 가져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한두 개씩 빼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는 대개는 이렇게 뭉탱이로 집어가는 사람이 없고 보통 하나 집어가는 게 매너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매너 부분이 확립이 돼 있다. 암묵적으로. 그리고 반대 의견. 11월 11일. 나란히 붙어있는 숫자부터 불길한 막대과자 데이. 이 데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막대과자는 적폐임을 알 수 있다. 네. 이 이유만으로 무대가 베텐이기 때문에. 그냥 전 여기서부터 말할게요. 예. 전 이 과자를요, 떨어뜨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이가 주로 좀 이렇게 10대 청소년 때 많이 하잖아요. 네. 전 10대 때, 뭐지,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택받은 소수가 이거 주고받는 꼴이 그렇게 미웠어요. 지금 이 2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걸로 복수하고 싶어요. 하차에 익숙한 왁서우 기자가 하차시키려는. 네. 아, 빼빼땡 과자. 지금 채팅창 다, 왁서구 종신하라고. 너무 인기 영화 멘트 아니에요? 아니,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저 진짜, 아, 너무 싫었어요. 채팅창에 난 20대에도 못했는데? 라고. 애들도 막 이거 들고 등교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시죠? 이 막대 과자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거대 비율로 만들어요. 그 누가 여자친구가 만들어줬겠지. 그럼 네. 이제 그걸 들고 등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 서구 잘한다. 아, 왁한다 포에버. 아, 막 부끄러운 표정으로 네. 막, 아, 뭐야, 네. 이렇게 부담스럽게 크게 막. 왁서구 아군이다 저격하라. 저격은 해야 되는데. 아군인데 저격하래요. 네. 어쩌면 배아나 선생님 받아봤을지도 몰라요. 저요? 학창시절에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거대 빼빼로 이런 거. 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든 빼빼로. 슬프지만 저도 20세기 연애를 해본 적이 없고, 20대가 된 다음에 했고요. 네. 아, 저는 베텐너의 그거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빠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알았어요. 일단 칸땡 가봅시다. 네, 칸땡. 1984년 출시. 쿠키처럼 바삭한 과자 안에 초코크림이 들어있음. 찬성 의견. 입혀놓고 초콜릿 녹을 때까지 물고 있으면 다른 과자 두 봉지 먹을 동안 칸땡 한 봉지로 퉁칠 수 있음. 고급 과자였어요, 사실 좀. 그렇죠. 예,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그 시세를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요? 가격이 안 써있네? 요새는 대부분 1,000원에서 1,500원 사이 아닌가요? 어? 가격을 명기를 안 하나요? 아까 보니까 다른 과자들이 있던데. 그러고 보니 1,500원이래요. 1,500원 그렇죠. 예.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처음에 칸땡 나왔을 때 네. 200원이었어. 예. 200원이고 네. 그때 대부분의 그 봉지 과자 시세가 네. 아이들이 하루에 하나 정도 먹을 수 있는 게 100원이었습니다. 채팅창에 분양이었냐고. 아니고요. 200원이었어요. 그때 막 불량식품은 10원대였던 거 아니에요? 막 네? 땡콜, 아, 10원이었어요. 진짜. 땡콜로 이런 것들. 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희 부모님 맞벌이였는데 네.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뭐라도 하고 놀라고 정말 정확하게 100원을 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50원짜리 과자랑 10원짜리 그 G4랑 30원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원을 남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세상에 모던보이라고. 네. 아, 6.25 시절 아니고요. 아, 눈깔사탕 안 먹었냐고. 네. 자, 성재형 마흔이 아니라 예순인가요? 물어보시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 가격대의 과자들은 되게 호화로운 약간 네. 고급 음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칸땡이 200원이면 이틀 동안 모아야 먹을 수 있는 과자였어요. 그렇죠. 저한테는. 네. 항상 100원을 매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은 고급식이었고 뭔가 네. 대중식으로 막 밭두렁인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요? 알죠 그거? 네. 밭두렁인지 네. 논두렁인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아채팅장의 꼴통 410님. 아 아이디가 냉통 410님. 신호등 아냐고 하십니다. 신호등 사탕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50원이었어요. 맥주 사탕은 알아요. 세 가지 맛 그 사탕이 들어있는 설탕이 잔뜩 묻어있는 거. 자, 여러분 아이디는 좀 읽을 수 있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급 과자 칸땡. 물론 빼빼땡도 굉장히 고급 과자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칸땡의 찬성 의견. 먹을 때 그림을 보면서 스몰토크가 가능하다. 다 먹은 후엔 수루문 그림 찾기가 있어서 여운을 즐길 수 있다. 아,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제 과자들의 부록들이 많았어요. 네. 뭔가 껌에 만화도 있었잖아요. 아니, 칸땡이 고급인 이유가 일단 포장이 다르잖아요. 네. 봉지 과자가 아니라 이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자, 곽 안에 들어있고 곽을 뜯으면 지금은 없는데 이 뚜껑 안쪽에 숨은 그림 찾기나 뭔가 할 수 있는 미니 게임도 네,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틀 모아서 먹을만했고 그리고 칸땡의 위에 뭐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 이걸로 스몰 토크한다는 건 뻥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스몰 토크하는 건 제가 200원 시절부터 먹어왔는데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냥 이번에는 너구리가 나왔네. 이거 먹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자. 반대 의견. 주호민 작가님 닮아서 먹기가 꺼려집니다. 아, 그쵸. 그쵸. 왠지 파괴당할 것 같고. 먹으면. 근데 참 그 주호민 선생님 이마는 뭔가 그리고 싶은 이마긴 해요. 저도 그 주호민 선생님을 화보를 찍었었는데 네. 이마에 뭘 그렸습니다.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렇군요. 자, 이 대결 어떻게 보십니까? 빼빼땡을 떨어뜨려야 된다? 빼빼땡은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요. 적폐, 아, 그리고 이거는. 적폐과자다? 적폐과자기도 하고. 그리고 칸땡, 그 다음날이 칸땡데이에요. 이게 좀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요? 네, 11월 12일에 칸땡데이에요. 왜요? 누가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칸땡데이의 명분은 그때 이제 막대과자를 못 받았거나 좀 서로 앙숙인 친구랑 주고받는 별로 유명하진 않은 그런 데이를 칸, 근데 이제 참 그 데이 유명하진 않지만 취지도 참 좋고. 과자들 다 데이 만들어가지고 선점하고 상술 데이. 그쵸. 아유, 진짜. 아, 10월 10일은 배텐데이,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배탄절도 5월 15일 잊지 마시고. 자, 아무튼, 자, 볼만한 대결입니다. 같은 한 집안 싸움이고. 그렇죠. 저는 칸땡도 좋고 이것도 좋아하는데, 뭐 싫어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적폐과자로 몰리니까, 빼빼땡이. 네. 좀 변호해주고 싶은데요. 빼빼땡을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칸땡보단 이걸 더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가 누굴 사귀거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정 선물이든 뭐든 그리고 단체 선물이든 뭐든 결국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히 11월에 이 막대 과자를 어떻게든 얻어먹게 돼요. 그렇게 되죠. 직접 받아먹든 간접적으로 받아먹든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아, 채팅창에 누구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통계적으로 칸땡보단 이거를 많이 먹게 된다. 이거 막 남은 것들 이렇게 막 야 너 이거 가져라 하면서 그렇죠. 의리로 예. 의리로 이제 뭐 한두 개 받게 되죠 학원에서. 네. 보통 크게 막 하트 모양으로 이거 만들어 가지고 네. 받고 그러면 다 못 먹거든요. 그럼 나눠줘요. 그건 이제 남친의 몫이고 이제 남은 부속고기 같은 것들을 주워 먹는 하이에나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또 변종이 있지 않습니까? 아몬드 막대도 있고. 그거는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맛있어요. 도깨비 방망이가 생긴 그거. 네. 그거는 저는 진짜 11월 되면 저희 형도 이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선물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집에 쌓여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팬분들이 주실 테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저는 진짜 11월 내내 거의 한 20, 30상자는 먹어요. 네. 네. 그렇게 결국 이 과자는 사랑의 과자네요. 뭔가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는 이가 있는 그랬는데. 사람들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과자. 11월 근처에는 그냥 좀 광범위하게 정을 나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아 농민의 날인데 이걸 어떻게 고를 수 있냐고 하신 분들이. 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과자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저도 칸땡에 좀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죠?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에게 과자를 이렇게 드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간식 시간이 있었거든요. 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100원짜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 칸땡을 가져오면 이틀치로 쳐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너무 옛날이야 지금. 아 서당 시절이요. 아니 촌지랑은 전혀 달라요. 그냥 이렇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네. 옛날 습속. 서당 아니고. 알았어요. 자 칸땡 올리겠습니다. 4강 진출 칸땡. 자, 훈장님 무섭겠네, 무섭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다음 대결, 뭡니까? 네 번째 대결. 홈런공 대 바나나땡입니다. 네. 홈런공은 언제 출시됐나요? 1981년 출시한 거라고요. 부서지기 쉬운 겹으로 된 둥근 과자 안에 초콜릿 크림을 넣은 과자. 이게 약간 그 빵으로 치면 베이비슈 같은 느낌이죠. 아, 그렇죠. 식감이나 네. 뭔가 맛이랄지. 그거를 과자로 만든 거죠, 사실상.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슈크림이 아니라 초콜릿이 있다는 게 근데 또 그 킬링 파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약간 입에서 사르르 녹는 과자들의 대결이네요. 그렇죠. 바나나 땡 대 홈런 땡. 자, 찬성 의견 볼까요?
후보들 중 가장 소리 없이 먹기 좋은 과자. 특히 독서실에서 입에 넣어 녹여 먹으면 일품. 공시생 입시생들에게 필수. 네. 아, 그렇죠. 아, 무게로 치면 소고기보다 비싼 과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채팅창에. 정말 가볍죠. 예.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게 소고기보다도 비싸네. 무게로만 치면. 자, 그 다음은. 냉동실에 얼려 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꿀맛으로 먹을 수 있다. 응용도 가능한 최애 과자. 아, 네. 이거 정말 얼려 먹으면 진짜 저는 맛있어요. 저는 꼭 얼려 먹습니다. 네. 그리고요. 다른 과자들은 먹다 보면 질려서 남기게 되는데 홈런공은 항상 부족한 느낌. 이게 식욕을 자극해서 용기에 붙은 가루까지 털어먹게 된다. 홈런공을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다. 그리고 이게 엄청 빨리 사라지죠. 네. 입안에 넣으면. 굉장히 비싼 과자였네요. 생각해보니까. 비싸죠. 무게로 치니까. 네.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치면 우리가 정말 단가 높은 과자를 먹고 있었던 거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눠줄 때 다른 과자에 비해서 이건 참 아깝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 때문이군요. 그리고 이게 또 그게 있었죠. 이게 용기 바닥이 안 올라와 있었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 용기 바닥이 올라온 거예요. 아, 그래요? 용기 바닥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만큼 그러네. 몇 알 덜 넣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아, 밑부분이 약간 움푹 들어가 있군요. 이건 몰랐는데. 네, 그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제 여기 회사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뭐 이렇게 사실상 그 뭐 차이는 없다. 그냥 용기 디자인을 바꿨을 뿐이다. 아~ 이렇게 해명했던 사건이 있었죠. 머리 썼다고 하신 분 있고. 이거 횟집 무채 같다고. 이게 나라냐. 웃고 있고. 만들어 먹자고 하신 분들은 뭐죠? 이건 집에서 못 만들잖아. 근데 어쨌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고 맛있죠. 가볍고 고급지고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야구장에서 많이 먹는데 먹은 만큼 홈런이 잘 안 나와서 화나서 안 먹습니다. 그지게 예. 아싸 비슷한 것 같고 바나나 땡 1978년 출시 78년생이에요? 저랑 동갑이네요. 40년 된 과자군요. 겉모습이 노란 바나나 모양으로 맛과 향도 바나나와 유사한 과자. 찬성 의견. 마지막에 부스러기를 호로록 마시면 그 달콤합니다. 국가가 허락한 마약. 그쵸. 이 과자는 부스러기가 오히려 뭔가 본체에 가까워요. 누가 부스러기를 나중에 털어먹나요? 어이, 그래요? 이 과자는 부스러기를 위해 만들어진 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먹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를 금수저 보소 털어먹 적폐라고 키갈못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뽀시래기를 왜 안 먹냐고 죄송합니다. 배성재 부르주아라고 배성재 살만하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바나나 땡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끼함이 있어요. 과자가 잘 녹긴 하지만 이 홈런 땡은 입안에서 녹이면서 초코 때문에 항상 달콤하게 마무리가 돼서 계속 먹는데 바나나 땡은 좀 느끼함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다 먹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부스러기가 본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부스러기도 안 먹어봤으면서 논한다는 건 약간 자격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고도 축구 캐스터냐. 아, 키기 지금 이제 지금 이 과자가 야구 대 축구 대결이나 마찬가지인데 바나나 지금 축구공 차고 있는 이 바나나를 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축구 캐스터가 바나나 땡을 부정했다고. 라면 부스러기도 버리실 뿐이네요. 자격 미달. 저런이 중계를 못하지. 배성기 야구 캐스터로 사냐. 자, 반대 의견 있나요? 바나나 땡? 네. 가루가 치아에 붙어서 안 떨어진다. 최악. 아, 그 뭐 이런 부작용. 근데 이거는 꼭 바나나 땡의 부작용이라기보다 많은 과자들이 이런 부작용을 갖고 있긴 한데. 네. 네. 자, 어쨌든 저는 지금 바나나 땡 올려야만 되는 외통수에 걸렸네요. 그렇죠. 이게 축구와 야구의 싸움이니까. 자, 바나나 땡의 뭐 단점 같은 거 혹시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 둘은 솔직히 저는 홈런공을 좀 더 맛있게 생각하긴 하는데 네. 아, 근데 바나나 땡도 바나나 땡의 매력이 있어요. 이 바나나 땡이 진짜 매력이 뭐냐면은 짜요. 살짝 짠 게 있어요. 어떤 뭐 염분을 처리를 했는지 살짝 짠 게 있어서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과자들이 약간 단짠을 한꺼번에 넣긴 하는데 바나나 땡 네. 그렇죠. 네, 이게 먹으면 그 짠 맛의 그 배합이 엄청 절묘해서 어떤 식으로 드십니까? 홈런 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장과 혀의 압력으로 녹인다? 그렇죠. 이거 녹여 먹어야 제맛이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죠. 네. 이빨 안 쓰고 홈런 땡은 일단 그 입 천장과 혀의 압력만으로 내가 이렇게 강했어 녹인 다음에 이제 이빨로 후처리를 하고
바나나 땡 같은 경우에는 먹는 분들이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 직진시켜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꺾여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그 앞니 모양에 맞춰서 마치 그 마우스피스 예. 끼우듯이 아, 그렇게도 먹을 수 반 있죠. 갈라서 먹습니다. 아, 그렇죠. 그 자. 아무튼 이게 워낙 잘 녹고. 아, 마라도나도 좋아한 홈런공이라고 하신 분인데, 근거 있는 얘기예요? 마라도나가 이거 먹고 좋아했나요? 고급스러운 식감이나,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홈런공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데, 네. 홈런공은 너무, 뭐랄까, 회사 측의 주장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지만, 뭔가 실망스러운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용기의 바닥을 높이거나, 그리고 이게 과자 마니아들의 제보에 의하면은, 이게 원래는 27개에서 29개였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25개, 26개로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제보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가격 장난. 네. 어. 그렇게 되면은 회사, 근데 그것이 실제로 밝혀지면 회사 쪽에서 그 대신 볼이 커졌다. 이럴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혐의를 입증할 순 없지만 네. 어쨌든 뭐 많은 부분에서 이제 꾸준히 속상한 뭔가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걸 샜냐고. 세시는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질소과자로 파는 홈런땡이고. 자, 아무튼. 근데 가끔 이 벌크로 크게 나온 것도 있어요. 아, 그렇죠. 정말 천국의 맛이죠. 네. 네, 다 먹으면 엄청 살찝니다. 아, 호날두도 좋아하는 홈런땡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확인된 건가요? 아, 조던이 농구하다가 야구한 이유가 홈런땡 때문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아, 베리본즈도 바나나땡 먹고 홈런 신기록 세웠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베리본즈의 의혹이 바나나땡이었나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야구와 축구의 대결, 사르르 녹는 과자 더비. 중계도 요새 뭐 속상한 일이 많으신데, 바나나 땡이라도 올리시죠. 더 슬픈데요? 아,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홈런 땡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만, 네. 지금 뜯고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설득당하게 되는 게, 일단 밑에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거 저 지금 처음 발견하고, 거의 한, 30년 만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너무한 거예요. 어쩐지 먹을 때마다 항상 이거는 부족하다는 느낌밖에 받은 적이 없고 네. 네. 이 바나나 땡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는 부스러기 안 먹는 건 죄송합니다만 먹으면서 만족감이 항상 있었어요. 바나나 땡을 먹으면 그리고 지금 열어보니까 양이 엄청 많아요. 네. 질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축구 만세. 네. 아, 그리고 보니까 이 자매품으로 밀크 초코 바나나 땡이 또 새롭게 나왔대요. 이런 아종들이 또 있죠. 예, 자매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캐릭터도 확실히 하네요. 이름이 바나나 땡이고 축구공 휘어차기 특기. 오히려 이런 변종이나 아종이 없는 편이에요. 뭐 네. 다른 과자들은 한 세네 개씩 있습니다. 그렇죠. 네. 칼로리를 한번 볼까요? 아, 30g당 125kcal가 바나나 땡이고요. 홈런땡은 칼로리에 대한 안내가 네 뭐요? 아, 홈런땡도 변종이 있대요. 그렇죠. 아, 슈크림으로 만든 홈런땡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46g당 270kcal. 홈런땡이 훨씬 높은 거네요, 그죠? 뭐 근데 지금 칼로리로는 전부 다 엉망이죠, 과자들. 그런 거야. 우열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알겠습니다. 호날두가 바나나 땡 먹고 무회전 찬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그러면 바나나 땡? 네, 바나나 땡 올리죠. 바나나 땡을 4강에 진출시킵니다. 어차피 칼로리 계산하면서 올리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그렇죠. 네, 야구의 축구의 대결이기 때문에 바나나 땡이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4강전 가볼까요? 네, 맛동산 대 꿀까베기. 네, 네. 자, 4강전 맛땡산 대 땡꽈배기. 땡꽈배기. 네. 네. 자, 야, 웃음 후보들이 여기서 만났군요. 그렇죠. 역시 저희 입맛에는 땡청류가 그 느낌의 설탕 느낌이 많이 나는 겉에. 실제로도 그 2017년 그 과자 판매 순위에서 네. 단 과자 중에는 유일하게 이 두 과자만 순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탑 10 안에. 땅콩으로 버무려 고소한 맛땡산 그리고 땡꽈배기는 딱히 뭐 없습니다. 그냥
첨가된 거. 국산 아카시아 꿀 플러스 국산 사과. 사과가 들어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뭐, 근데 사과맛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런가요? 네. 자, 어떤 게 좀 더 우위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술안주를 생각했을 때. 아, 그러면 무조건 맛땡산이죠. 그런가요? 네. 어, 저는 오히려 땡꽈배기 쪽이 술안주에는. 술안주로 좋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맥주 기준으로 봐도 맥주와 땅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맛땡산에 알알이 박혀 있는 이 땅콩의 풍미를 절대 제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 땅콩, 아, 이것도 그런 게 있어요. 이 붙어 있는 땅콩의 양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 심증을 거둘 수가 없어요. 아카시아 꿀 벌집만큼 들어있다고 하시면 되는데. 아, 저희는 함량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땅콩 먹을 거면 그냥 오징어 땅콩을 먹으라고 하신 분 있고. 맛땡산 어금니 아프대요. 아, 그런 거네. 그렇죠. 땡꽈배기는 사실 이에는 그렇게 부담이 없죠. 대신 이제 입천장이 날아가죠. 입천장이 날아가죠. 잇몸과 입천장이 나만하질 않습니다. 이게 또 달아가지고 뭔가 의식 안 하고 계속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자, 아, 맛땡산은 상위 호환, 부동산이 있다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런 게 있나요?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이라는 과자가 있었나요? 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맛땡산은 근데 뭐 상위 호환이라 할 게 없는 게 지금 다른 과자들이 한 1,500원 선인데 이 과자만 4,000원 정도 아닌가요? 사실 비싸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맛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두 배 이상의 가격대. 네. 자, 어쨌든 안주로는 저는 땡꽈배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맛땡산은 고급 과자라는 이미지가 있는 이유가 항상 포장이 좀 커요. 포장도 크고 네, 양도 크고 가격도 비싸고 비싸기도 비싸고 포지셔닝을 이 서민적인 땡꽈배기보다 원래 약간 윗급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지금 땡꽈배기와 맛땡산을 한 입씩 넣고 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봉지째 보면은 사실 체급이 안 맞아 보이긴 하는데 하나씩 꺼내서 먹는다 라고 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땡꽈배기 쪽이 에? 맛땡산이죠. 그래요? 네. 이 소리의 땡꽈배기고요. 네. 맛땡산. 이가 아픈 느낌이 나요. 방금 잇몸을 건드렸어. 좀 강하게. 딱 이 먹자마자 느끼지 않아요? 아, 이게 좀 더 고급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 마발못.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게 포장을 뜯어놓고 시간이 지난 후를 또 생각해봐야 돼요. 이 단 것들은 또 오래 못 먹는 게 있잖아요. 순식간에 먹는다기보다 좀 시간을 들여서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맛땡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이게 코팅이 워낙 단단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아. 이게 이제 그 뭔가 바삭한 식감이 오래가고 이 땡꽈배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파우더가 뿌려져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단 느낌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아 눅눅해져요. 그래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진짜 눅눅해요. 아, 맛땡산은 잘하면 박물관에도 보관 가능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단단함이 강점인 거죠, 사실은. 덜 눅눅해진다. 네. 뒀다 먹을 수 있다. 왁서고 과자를 인정한다고 하신 분 있고. 감사합니다. 입천장은 다신 하지만 어금니는 비싸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먹다가 임빨 나가면 책임질 거예요? 이가 다 다치지 않죠. 과자인데. 다칠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네. 자. 그래요. 맛땡산도 끝까지 먹은 적이 없다고 하신 분 있고. 땡꽈배기 같은 경우에도 땡꽈배기의 그 달달한 맛.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2017년 가장 많이 팔린 스낵 과자 순위. 맛땡산 6위. 땡꽈배기는요? 8위. 아. 맛땡산이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자. 맛땡산 뭐, 위기 탈출 넘버원에 나온 거 봤다고 하신 분 있는데 사실인가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가짜 뉴스. 네. 자. 이거 뭐 매출 순위로 결정을 하죠. 매출 순위로? 네. 너무 그러면은 저희가 월드컵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맛땡산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벌이 없고 그냥 사실 이제 이 계열을 평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땡까비 같은 경우에는 아, 그 육아라는 어마어마한 라이벌이 있고 아까 또 배한원 선생님 입으로도 인정하셨잖아요. 난 사실 땡까비기보다 육아 쪽이 더 좋아라고.
땡꽈배기도 2000장 과다 출혈이 있었대요. 그렇죠. 근거 없는 얘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빗살무기 디자인 아까 정말 좋은 비유였어요. 거의 뭐 너트 수준이죠. 빗살무늬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000장을 유린해버리죠. 자, 맛땡삼 먹고 즐거운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땡꽈배기가 더 마음이 간다는 분 있고요. 아, 보통 이게 그 CM송이 맛땡삼 먹고 즐거운 파티하는데 베테는 다 아싸들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인싸 과자 같아서 싫은 겁니다. 땡꽈배기도 정말 절대 실현 불가능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뭔데요? 캐치프레이즈 없어요, 땡꽈배기는. 없네요. 있을 네. 줄 알았는데. 네. 맛땡사는 이미 과자 봉지에도 이 음표가 써있을 정도로 이미 보는 순간 CM이 흘러나오는데, 아, 여론 뒤집혔어요. 인싸과자 아웃! 어떻게 생각합니까? 즐거운 파티를 해본 적 있어요? 맛땡산이랑? 항상 우리 혼자 먹었어요. 그렇죠, 혼자 먹죠. 네. 혼자 아니, 먹으면, 네. 땡꽈배기. 나만의 파티. 그것도 파티죠. 나만의 파티가 어디 있습니까? 나만의 파티 있죠. 무단대님 그 레토릭으로 지금 현혹시키지 마시고. 혼밥도 파티고요. 맛땡삼 먹고 내가 나만의 파티. 내 인생을 파티라고 생각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파티예요. 자, 인싸 퇴출. 여론 뒤집혔어요. 판 뒤집혔습니다. 이런 선동과 날조 끝에 땡꽈배기 인정? 땡꽈배기. 네. 우리는 아무런 파티밖에 해본 적 없다. 네. 서구야 이미 끝났어. 추하다 서구야. 알겠습니다. 땡꽈배기 결승 진출입니다. 아, 진짜. 캐치프레이를 뭐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아. 야, 40년간 지켜온 이 인싸과자의 캐치프레이즈와 CM송이 결국 발목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 4강전, 칸땡 대 바나나땡입니다. 네. 자, 홈런땡은 빼빼땡이. 사실, 참 맛있는 건데, 이게 떨어져 있고. 자, 둥글둥글한 주호민 씨를 연상시키는 칸땡. 그 다음에 바나나땡. 네,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뭐 이 둘 다 정말 맛있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을 때 학창시절에 어떤 과자가 더 고마웠냐 이걸 사고 저는 칸땡이 좀 더 고마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책상 안에 숨겨두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아까 그 홈런땡이 좀 더 뭔가 숨겨서 먹기 좋다, 고시생의 친구다 이랬잖아요. 근데 약간 그거는 좀 이렇게 고시생과 학생의 차이가 있는데, 고시생은 이제 과자를 들고 독서실에 들어가도 위화감이 없잖아요. 근데 학생은 이 과자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면 항상 혼나잖아요. 이 칸땡은 이게 되게 주머니에 딱 숨길 수 있는 사이즈였어요. 인정합니다. 네. 모두 그 학교 책상 서랍 안쪽에다 칸땡을 넣어놓고 하나씩 먹었을 때. 그쵸. 그리고 이게 그 다른 과자랑 다른 게, 입에 넣었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빼도 큰 데미지가 없어요. 데미지가 없죠. 네, 약간 침에 좀 젖어 있을 뿐이지 네. 다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땡 네. 같은 경우에는 와, 또 가루가 워낙 가루가 별미인 동시에 가루가 데미지가 또 있죠. 그쵸. 리스크가 있는 거죠. 다른 과자들은 입에 넣었다가 선생님과 눈이 마주쳐서 여의치 못해서 빼거나 네. 뱉어놨을 경우에 다시 먹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칸땡을 포장을 미리 뜯은 다음에 이 박스 안에 담고 비닐에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 박스에 그렇죠, 담는 거죠. 그렇죠. 내용물을. 그거는 이제 고래땡도 같은 계열인데 그렇죠. 고래땡은 먹을 때 소리가 상당히 데시벨이 높다면 네. 칸땡은 녹일 수도 있고 이제 방법이 허술한 경우에는 그냥 가삭가삭가삭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칸땡이랑 그래서 저는 칸땡을 학창시절에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많이 먹었죠. 뭘 먹어요? 지금 저희가 새 거 뜯었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미리 이렇게 박스 안에 곽 안에다가 부어놓고 요대로 서랍 속에 딱 넣어놓으면 이 키핑이 잘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적지? 너무 적지 않나요? 확실히 바나나 땡은 양이 오히려 늘어난 것 같은데 한 7개는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이 곽도 작아졌대요. 아 그래요? 네. 기적의 포장술이라고 신문이 있고. 그래요. 근데 또, 뭐,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기업 쪽에서 이러면은. 또, 진짜로 아니면 되게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 쪽에서. 되게 막, 아, 진짜 안 줄였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그때는 몸도 조그맣고 입도 조그마하니까 크게 느꼈던 걸. 아. 이제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집채만하게 커진 다음에 우리에게 트집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주호민이 월드컵 파괴할지 모르니까 우승시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어쨌든 우리의 친구인 너구리 모델이 없어진 게 너무 서운하네요. 그렇죠. 예. 이 너구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너구리 때문에 먹은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뭐 밖에 있는 친구들도 뭐 뭔가 동물은 아닌데 생물이에요. 인간도 아닌 어떤 중간계의 어떤.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예. 네. 자, 아무튼 모델은 떠나서 자, 아, 채팅창 트와이스 인스타에 바나나 땡이 올라왔다고 하고 아, 서현숙 씨가 칸땡을 좋아했다고 하신 분들. 아, 그러면 근거가 있나요? 자,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창 시절에 저희 입을 가장 즐겁게 해주었던 칸땡을 지지하겠습니다. 칸땡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아주 극적인 4강 승부를 거둬서 강력한 우승 후보, 거의 우승이 따놓은 당상처럼 여겼던 맛땡산을 누르고 정말 극적으로 올라온 땡과백이 돼 칸땡의 결승입니다. 사실 뭐 비싼 과자로 치면은 맛땡산과 홈런땡이 둘이 붙어야 되는데 네. 홈런공이 둘이 붙어야 되는데 입치감치 떨어졌네요. 네. 네. 오늘 이변이 많아요. 이변이 이상한 맛땡산이 떨어진 건 정말 파수들의 승리고요. 즐거운 파티를 해본 적이 없다. 네. 자, 칸땡 대 땡과백이. 칸 섞어 먹으면 제일 맛있긴 한데요, 그죠? 네. 보통 칸땡은, 저는 칸땡을 좀 더 밀고 싶은 게, 네. 이 곽 안에다가, 다른 친구들이 다른 과자가 있을 때, 좀 뺏어서,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서랍에 넣을 때 칸땡만 품는 게 아닙니다. 네. 이 곽의 장점이라는 게, 보통은 새우땡이에요, 그죠? 만만한. 네. 새우땡 같은 거를 이렇게 섞어서, 같이 넣어놓으면, 완벽해. 완벽한, 아, 진짜. 50분을 보낼 수가 있죠. 정말 노스테일지어를 자극하는 거는 전문가세요. 네. 아, 채팅창 배송제 일진이었냐고. 전혀 아니고요. 이런 거는 그 순환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의 칸땡을 좀 꺼내주고. 네. 물물 교환으로. 그렇죠. 좀 주고. 빈자리를 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채워나갔죠. 아, 배석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와, 진짜 생각나네요. 박스만 들고 뺏으러 다닌 듯. 네. 전혀 아닙니다. 자, 땡과백이는. 하지만 땡과백이는 또 반대로 나눠주, 아무리 많이 나눠줘도 항상 어느 정도 남아있는 넉넉함.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저는 맛땡산 같은 경우 맛땡산을 밀고 있던 쪽이었기 때문에 뭔가 땡가뱅이가 올라온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칸땡을 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랭커 없는 무게가 없는 결승전이라고. 네. 칸땡 대 땡과비기. 그리고 물론 여기서 우승자는 레전드 과자 월드컵 월드시리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우승을 한 게 아니죠. 짠 거 리그에서의 우승과. 그리고 단 거보다 짠 거가 조금 더 대단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소비자 매출 순위. 그 10위, 전체 10위에서 두 개만 단 거고 네. 나머지 6개 전부 짠 과자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칸초를 픽하겠습니다. 저도 칸초를 픽하겠습니다. 칸초가 단 거 리그 우승 과자입니다. 진짜 칸초가 우승하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아, 빵따라 쳐야 되죠. 일단 묶어주고요. 자, 칸땡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변 중에 이변이죠. 굉장한 이변이네요. 네, 어떻게, 와, 막대 과자를 이기고, 어떻게 맛땡산을 이기고. 피파랭킹 1위라고 할 수 있는 맛땡산이 4강에서 극적으로 탈락을 했고 네. 그리고 가장 많은 점수를 얻었던 포인트 킹 인디안 땡이 첫 판에서 떨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적폐 과자는 떨어진 거 예상했지만 저는 사실 강력한 우승 땡 우승 후보를 홈런 땡으로 봤거든요. 네. 하지만 야구 축구 논리에 떨어지고 엄하게 올라온 바나나 땡이 칸초의 발판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채팅창에 베텐답다. 자, 괘씸볼 됐다고. 홈런땡. 자, 박소 기자, 다음 주에 짠거리 그때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휴. 어떡해. 처음이니까. 아, 그래도. 재밌는 거 많이 나와서 좋네. 여기 조심해서 해야겠다, 이제. 사실, 만만 치면은, 이거 아니야. 어. 이 기억? 아몬드. 다 지금 먹는 것 중에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나 빼빼로. 아, 그래요? 응.
흥농공. 나 칸 하나만 먹을래. 가져가. 어떤 거야? 줄 수가 없네. 우리 대대학생 거랑 끝난 적 있죠, 그냥? 끝에도. 아니, 끝에는 항상 케니지로 끝냈어. 케니지. 아, 케니지만. 케니지 뭐지, 노래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홈인가? 고잉 홈인가? 네. 양을 기대하시고. 아, 나 간헐적 단식 해내는 너무 많이 먹었다. 오빠 터지지 마요. 네. 여기 뒤에 것도 해야 되니까 지금. 선생님.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2월의 첫날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이거 맞죠? 이거네. 이 세팅. 그죠? 아, 추하게 세팅. 이 꽉이 사실 다른 과자들도 넣어서 책상 밑에 이렇게 넣어놓은. 맞아요, 맞아요. 부자 된 기분. 네, 아니, 마지막에. 마지막에. 간추가 간추리 맞아요. 라고 했다는데? 그럼 제가 띵처리 하려고 이걸 적어 놨어요. 아, 그래? 그래서, 네. 준식이 수트위프 보자.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근데 왜 자꾸 숙여주지? 그거 끝이죠. 지가 가는 거구나. 아, 네. 네, 근데 저도 되게 무거워서 나는 제껴놓으면 다 절대 안 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아니, 쪼이는 거지. 무섭게. 그 자동으로 숙여주는 거예요. 아니, 아니, 쪼인이 있어. 아, 그래. 잠깐만, 됐지? 준식이 오늘 하드하게 시작하네. 왁서구 두 번 연속 녹음도 거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용국이 형이고. 이건 뭐 비슷하겠는데? 하드한 날. 민 애정꾼 최수종이 말하는 애정 표현이란 애정 표현은 습관이다. 매일 아침 뜨기도 하네. 한숨. 사진 찍자고? 네, 얘하고요. 환자 쉴 거라서. 이렇게 그냥? 칸초 하나 들고 찍을까? 자, 하나, 둘, 셋. 잠깐만, 칸초가 이겼잖아. 응. 왜? 거예요? 응. 감사합니다. 주소 네. 네. 주호민 합성이라고 하죠. 합성하라고. 이 말하는 애정 표현이란 애정 표현은 습관이다. 매일 아침 모닝 키스를 한다. 다른 국민 남편들 비교 당해 한숨. 최수정 배우의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월 8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이핑크 미스터 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국민 애정꾼 최수종이 말하는 애정표현은 습관이다. 매일 아침 모닝 키스를 한다. 미우새에 나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 최수종 하이라시 부부가 결혼한 지 벌써 26년 차인데 이렇게 여전히 애정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최수종 씨와 비교당하는 다른 남편들이 최수종 씨를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어떤 블로거가 제 사주 풀이를 하셨던데 누가 보내줘서 봤거든요. 반려자가 복받은 사주, 추운 벽난로처럼 오랫동안 여성에게 즐거움을 줄 사주, 네, 모닥불처럼 벽난로처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죠? 저는 그렇다고 해요. 네. 저도 그걸 봤는데, 보통 그, 뭐, 셀럽분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알아서 사주를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과거에 몇 번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생시를 굉장히 정확하게 넣으셔가지고 운 좋게 정확한 사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모닥불, 병날로, 네. 배알단이 번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후애처가 배날로. 그러나 결혼을 할지는 미지수. 네. 자, 오늘은 지난주부터 이어져서 더욱더 흥미진진한 시간이죠. 레전드 과자 월드컵 2탄 짠거리 급편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단짠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도 본방사수 해주시고 오늘은 단짠리그 통틀어서 최고의 통합 우승 과자도 뽑을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이번 주도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 없이 본 코너로 들어갑니다. 배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과자 슈퍼컵이 오늘 열립니다. 시간 맞춰 들어오셔서 저희 월드컵에 이런저런 드립들, 참견들 많이 날려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서구 지겹다. 조금만 참으세요.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폰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받으세요. 서구가 여자면 눈이 피곤해. 좋았을까. 서구 끝나. 스님이야. 오늘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광고 좀 해드립니다. 자, 광고 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생각보다 부지런하고 깔끔하게 사는 남자 이서구 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땡튜브의 249 채널을 열심히 운영 중인데 맛집 탐방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집 공개까지 했는데 집이 생각보다 깔끔하더라고요. 네, 깔끔하게 해두고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도 노잼이었어요. 뭐 좀 이렇게 어질러져 있고 이상한 물건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뭔가 그런 게 좋지 않나요? 식물도 있고 이렇게 식물도 있고 막 이제 지금은 또 그림을 뭘 걸어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미니멀 라이프? 북유럽 가구 브랜드 있잖아요. 네. 저기 땡케아. 네. 거기도 이제 가서 되게 좋은 것들 처음에는 큼지막한 소파 같은 걸 샀는데 약간 이제는 크리넥스 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는 게 더 뭔가 덕후가 된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스케줄도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하신 분 있고 그거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남자 집 안 궁금하니까 그만 얘기하자고 하신 분 있고 입주 청소했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2019년 섭외 목록은 깔끔하지 않고 좀 이렇게 버라이어티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거의 일이네요 이젠. 고단 업무. 3115님 서구형 자소서 제일 최근에 썼을 텐데 특기 부분에 뭐라고 써야 되나요? 저는 서른 먹고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거 그냥 독서 쓰세요. 독서. 독서? 네. 특기가? 특기. 취미도 아니고? 특기. 튀는 거 써봐야 도움 안 돼요. 그래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아나운서 면접관이 됐던 제 입장에서는 네. 특기나 뭐 취미 같은 거에 특이한 게 있으면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요. 그리고 특기 때문에 뽑으세요? 특기가 막 굉장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몰 토크. 특기 같은 거 묻어가세요. 그냥. 아나운서들은 어차피, 스몰 토크들이 쌓여서 또 이미지 형성할 수 있으니까 뭐 대세 지장을 꼭 주지 않는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기에 관련해서도 또 뭘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서 좀 짧게 받고 네. 대기업은 한 항목 다 길게 받는데 특기에 대해서도 뭐 쓰라 그럴 때도 독서가 좋은 게 그냥 좀 있어 보이는 책 하나 짚고 약간 감상문 쓰듯이 쓰세요. 그렇군요. 양 늘리기 좋아요. 왁서구의 특기는 하차라고 하십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주특기는 소총수라고. 저는 운전병입니다. 주특기. 특기 갑분싸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왁서구 기자. 네. 자, 아무튼 이게 특기가 왜 쓰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쓰라고 하는데 꼭 거기다가 너무 성의 없이 책 읽어요? 책 잘 읽어요? 이러면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뭐라도 성의를 보이라는 어떤 테스트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장기자랑 해본 적 있습니까? 장기자랑, 면접 볼 때? 면접 볼 때 없었습니다. 시키는 쪽이 없었네요. 장기자랑 시켰으면 이서구 에디터는 통과 잘했을 텐데. 네. 네. 자,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합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으시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닭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주 월드컵은 지난주에 이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지난주와 같은 레전드 과자 월드컵입니다. 네, 제작진이 역대급으로 힘들게 추린 14개 후보 중에 대디와 제가 딱 하나의 레전드 과자를 뽑을 텐데요. 네, 14강인 만큼 리그를 두 개로 나눠서 달콤한 맛, 지난주에 단거리그. 그렇죠. 이번 주는 짭조름한 맛이 중독적인 짠거리그. 자, 지난주에서는 아주 민주적이고 치열하고 의외의 접전 끝에 맛땡산과 땡꽈배기, 인디안땡, 막대과자, 홈런땡, 바나나땡을 누르고 칸땡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저 근데 이거 진짜 아름다운 우승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냥 이 칸땡이 꽉 안에 그 모든 과자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죠. 품을 물물교환으로 조금씩 넣어서 네. 학창시절에 아껴서 책상 밑에 숨겨 먹었던 그 노스테일지어의 우승이었죠. 네. 제가 제시한 그 폼이었죠. 네, 감동했습니다. 네. 자, 오늘 짠거리그 우승 과자와 겨뤄서 최종 레전드 과자, 통합 우승 과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자, 후보를 발표합니다. 레전드 과자 월드컵 짠거리그 7강 진출 명단입니다. 후보 1, 새우땡. 후보 2, 감자 과자칩. 후보 3, 오징어 땅콩 과자. 후보 4, 곶갈 과자. 후보 5, 꽃게 과자. 후보 6, 치또땡. 후보 7, 고래 과자. 네. 왜 이 과자는 없지 싶은 짠 과자가 있다면, 뭐, 프링글 땡, 콘 땡, 자갈 땡, 썬 땡, 뭐, 오, 도발, 감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뭐 이제 그 프링이랄지 그런 친구들은 다 감자 과자칩 안에 들어간다. 네, 들어가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저희 후보를 발표하면 네. 이게 예선을 거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논쟁이 있긴 한데요. 자갈땡이 떨어진 거는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아, 그 자갈땡 진짜 역사 있죠. 네. 네. 아, 그 참 그 용 봉지 핑크색 컬러링이 매력적인 자갈땡. 물론 저는 개인적인 추억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이긴 한데 자갈땡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 최소 우승 후보. 아, 그런가요? 최소 우승 후보 결승전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자갈땡까지 들어와 버리면 거의 뭐 해물 전쟁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뭐 새우에 오징어에 꽃게 지금 고래 지금 네 개나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자갈까지 들어가 버리면. 아, 부산 자갈치도 쇠락했다고 하신 분인데 그런가요? 알 수 없는 정보네요. 아, 팩트체크 안 된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꽃게 땡보다는 자갈땡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꽃갈땡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어요. 자, 짠거리그 역시 베스타그램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1위는 큰 표 차이로 새우땡, 그리고 2위가 오징어 땅콩 과자, 그리고 꼴찌가 고래땡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1위가. 그래요? 여기에 얽힌 추억이 너무 많죠. 사실 그냥 단 하나, 과자 하면 떠오르는 아, 1번이 그렇죠. 이거긴 네. 하죠. 인지도로는 최고죠. 손이 가요, 손이가 과자. 자, 새우땡이 그래서 부전승으로 4강에 일단 진출해 있습니다. 부전승으로 4강전에 오른 강력한 후보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후보 1번 새우땡. 1971년 출시, 가격 대비 용량이 많다. 새우를 넣고 구워서 만든 새우맛 과자. 노래방에서 특히 많이 드시기도 그쵸, 하고. 그렇죠. 노래방 과자죠. 예. 근데 예전에는 그냥 평상시에도 많이 들고 다니면서 먹었고 네. 지난주에도 제가 과자 태동기의 가격을 말씀드렸지만 이 새우땡도 200원이었습니다. 네, 조금 그러니까 비싼 과자치고는 양이 많은 편이라서 200원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네. 한 번에 사면 이걸 혼자 먹으면 진짜 입천장 다 헐고 잇몸까지 녹아내리는데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보통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하나 사면 세 명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약간 탕수육급의 과자였어요. 네. 네.
갈매기를 인정한 그 맛이라고 분인데. 갈매기가 아, 부산 가면 이 이것 때문에 갈매기들이 모여들죠. 그 배 타면은 팔죠. 네, 그 유람선 탈 때는 이 새우땡 과자 한 봉지 들고 타는 게 또 센스죠. 센스죠. 그리고 센스 있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보통 아이 데리고 뭐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탈 때 새우땡을 안 챙겨올 경우에 그렇죠. 나눠줄 수 있습니다. 네. 아, 애기들이 주고 싶어 하거든요. 부산 갈매기 그래서 뚱뚱하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애슐리 형 에디션이라고 하시면 뭐죠? 자, 찬성 의견. 돈은 없고 술은 마시고 싶었던 어린 시절. 안주는 늘 새우땡이었다. 맥주, 소주 뭐든 어울립니다. 더 말이 필요한가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소주는 잘 안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 오히려 소주를 마크할 수 있는 그래요? 과자라고 하면 했죠. 저는 완전 맥주 과자로 느꼈는데 개인 차가 있겠죠. 네. 그리고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땡에 손이 가요. 이 노래 모르는 사람만 새우땡에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탈락시키는 거지 뭐 돌을 던지진 않아요. 우리를 너무 이렇게 극악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네. 그 다음은요? 아버지가 과자 사오시면 다섯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새우땡이었다. 그러므로 새우땡을 안 뽑는 건 불효다. 반대 의견. 갈매기들에게 진짜로 뺏긴 적이 있어서 바닷가에선 절대 안 먹는다. 아, 뺏긴 적이 있다. 이게 냄새를 기억하는 건가 보죠. 이게 들고 네. 먹고 있으면 아, 나 주려는 건가? 갈매기들도 유람선을 탈 때 새우땡을 들고 타면 저거는 네. 우리 주려고 샀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맞아요. 활강하잖아요. 네. 그냥 진짜 모르고 그냥 혼자 먹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가끔. 근데 그럴 분들은 갈매기 입장에서는 이제 약이 오르니까 한번 공격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손이 가요 손이 가는 손흥민이 좋아하는 과자라는 뜻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말 안 가, 어디 간다. 네. 아무튼 빨간색 봉지만 보면 갈매기들 난리 난다고. 저공비에 가는 갈매기는 무섭지 않나요? 아, 무서워요. 엄청 커요 갈매기. 네, 저도 가까이 오면. 어렸을 때 퀴즈타운 신비의 세계에서 갈매기가 3m가 된다고 해서 네. 갈매기가 그렇게 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부산에 가서 갈매기 보니까 그 히치콕의 새에 나오는 네. 갈매기 진짜 너무 아니, 큰 거예요. 아 말라서인데 그렇게 커? 하는 새 탑2가 있는데 갈매기랑 까마귀예요. 커요. 까마귀. 아, 저 진짜 뭐 독수리인 줄 알았어요. 네. 아, 배성재 알바트로스 본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아, 진짜 알바트로스인 줄 알았어요. 까마귀 진짜 커요. 초계급 갈매기라고 하신 분 있고 갈매기 쌀 보면 모르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차단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부전속으로 4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건 이 과자 업계의 올타임 레전드 칭호를 받는 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출신 자체는 진짜 그 일본 쪽에서 나온 거죠. 네. 네. 근데 이건 뭐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카피된 과자들이 많아요. 해외에서. 근데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승은 할 수는 없는 게 또 선점 효과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맛대맛으로 대결하면 또 몰라요. 네. 갈매기 쌀이 그 갈매기였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요. 갈매기 쌀은 돼지고기 부위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결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대결 바로 감자 과자 칩대 오징어 땅콩 과자입니다. 사실 저희가 단거리그 짠거리그를 나눴지만 네. 입에 침이 고이는 느낌은 짠거리그가 짠거리그가 급이 좀 높네요. 네. 예. 자 보겠습니다. 감자 과자 칩. 감자를 얇게 썰어서 튀긴 과자.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포테토 땡과 포카 땡. 포테토 땡이 더 어우러졌기 때문에 포테토 땡으로 하기로. 포테토 땡은 언제 출시됐습니까? 1980년이고요. 포카 땡이 1988년입니다. 포카땡도 80년대에 나왔군요. 그렇군요. 꽤 최신인 줄 알았는데. 이게 후발주자인데도 뭔가 좀 더 인지도를 확보했네요, 포카땡. 아, 이게 어필 잘했죠? 네. 이 스틱형으로. 그죠, 그죠. 네. 자, 찬성 의견. 네. 먹다가 입안에 상처가 나서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이길 정도로 맛이 난다. 양이 적어서 슬플 뿐이다. 그리고요. 컴퓨터로 영상 볼 때, 짭짜름한 감자 과자 칩을 한 움큼 집어서 우걱우걱 씹어 먹다가 맥주로 입가심. 그리고요. 유사한 과자만 종류별 맛별로 다양하게 나오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감자는 최고다. 이게 그 사실 감자 과자 칩이라는 걸로만 월드컵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종류가 많죠. 엄청 방대하죠. 감자랑 카테고리는. 네. 자, 질소를 살 때 감자 과자를 껴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대표적인 질소 과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감자 과자 칩들이 질소가 많은 이유가 이게 형태가 많이 으스러지기 때문에, 쉽게 으스러지기 때문에 더 빵빵하게 채운다는 언급을 본 적이 있죠. 이 향기가 대단하네요, 진짜.
자, 반대 의견. 감자칩은 대표적인 질소 과자. 물에 빠져도 감자 과자 칩 뭉치면 둥둥 떠서 생존 가능. 이거 보도자료 사진이 있어요. 그래요? 예, 방송이었는지 어디서 실험을 했었어요. 이 예. 감자칩들을 끌어안고 한강에 이렇게 들어간 사진이 그런 실험들이 있었는데 네. 되게 아 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감자 과자 기업 다니시는 분들 속상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되게 그러네요. 놀림 받고 욕 먹고 능욕 당하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땅 과자. 예, 네, 오땅 과자. 1976년 출시. 땅콩이 통으로 들어간 볼 형태의 과자. 찬성 의견. 이유는 맛있습니까? 오죽하면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 과자란 말까지 있겠나. 심심풀이 땅콩이지 오징어는 아니에요. 예. 어디서 슬며시 끼워놓고 있어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얘기를 하지. 그렇죠.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이라고는 안 합니다. 않죠. 네. 네. 다음은요. 입안에서 겉에 과자를 녹이고 남은 땅콩만 먹으면 꿀맛. 그냥 먹어도 꿀맛. 아 이게 그 매력이 있죠. 그렇죠. 이게 되게 맛이 딱 굉장히 달라요. 겉과 안이. 혀로 스킬을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자 종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어릴 때 있으면 먹는 거였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맥주 안주로 좋고 무엇보다 손에 잘 안 묻고 과자 먹고 입안이 허는 일도 없다. 어 이거 잘 허는데? 그러게요. 이거 좀 그 입천장과 혀 스킬로 녹여서 땅콩만 남기고 뭐 이런 거 하면 입천장 훌러덩 벗겨져요. 맞아요. 자 채팅창에 아 파스 땅콩 과자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그러네요. 네. 이미 이름부터가 파스 분들에게 친화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 미스터 포테이토란 말도 많이 들어서 감자도 꽤나 이 친팥 성향이 있다. 체형이 카우치 포테이토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형이 그러면 안 되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 반대 의견. 평소 과자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땅콩이 훤히 드러나면 뭔가 징그럽다. 이게 뭔가 그쵸. 이럴 때 헉! 약간 아, 고어물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잘 집어냈어요. 그때. 그쵸. 예, 뭔가 야, 징그러운 느낌이 있어. 다른 과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정확히 제가 정확히 왜 징그러운지 비유가 있는데 네. 이거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말 안 할게요. 파스 땅콩 과자는 이렇게 깨져 있는 거를 발견하면 네. 뭔가 허걱하게 되는 게 있어요. 네. 좀 징그럽습니다. 조금 징그러워요. 네. 아 혐오스럽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어떤 쪽에 손을 들고 싶나요? 저는 지금 이거 거의 우승후보급이라 보거든요. 아하. 감자칩의 대명사인, 네. 포테토 땡. 포테토 땡. 네. 와, 이거는 그야말로, 그렇다고 해서 파스 땅콩 과자를 안 올릴 수도 없고. 저희 의견은 무조건 오징어 땅콩 과자를 올려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지금 딱 눈앞에 계시잖아요. 이 둘 크기 보세요. 오땅 과자는 오땅 과자는 정말 정말 양심적인 크기에 꽉꽉 채워져 있어요. 질소 장난을 안 쳐요. 근데 묵직 그리고 들어보세요. 묵직해요. 네. 아, 옛날부터 좀 작은 봉지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근데 요즘 많이 질소가 개선이 됐네요. 이 포테토 땡도 커졌고 봉지 자체도 뭐 네. 그럼에도 여전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하고 보세요 직접. 네 이게 아 이렇게 광각 렌즈에 보니까 진짜 질소가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진짜 이게 만약에 다른 과자랑 붙었으면은 예. 굳이 이렇게 질소로 트집은 안 잡힐 수 있었겠지만 오징어 오땅 과자랑 붙으면은 정말 오땅 과자는 어떤 업계의 귀감으로 삼아야 될 용량입니다. 네. 아 성재형 질소 구경 잘 봤습니다라고 하실 정도로.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비어있지 않은데 이 광각 렌즈 보니까 진짜 먹다가 좋은 것 같네요. 새로 땄는데 반면에 오땅 과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이렇게 좀 비어 보이잖아요. 흘러 넘치죠. 네. 아 근데 저는 기본적인 과자의 참 맛만 네. 따지면. 네. 감자칩 하나 정도는 4강에 올라가야 된다. 네, 저 감자칩 정도는 4강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이, 포테토 땡이란 점이. 그래요? 네. 뭔가, 포카 땡의 2인자이며, 그리고, 포카 땡조차도 뭔가 이 감자 춘추전국 시대에 왕좌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 저는 오히려 이걸 제일 좋아해요. 프링글 땡을 가져왔어야지, 라고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저는
프링글 땡을 언급하지 않고 저는 감자칩에 전 질소에 파묻혔더라도 포테토 땡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어째서죠? 이 짭조름한 맛과 기름 범벅된 맛. 네. 이것이야말로 진짜 뭐 안주로 최강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 프링글 땡의 그 약간의 뻑뻑한 느낌보다 훨씬 더 모든 맛의 끝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안주로 안주 개념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오땅 과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거 자체로도 맥주 안주로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별종들 이게 다른 종류들 맛이 무슨 맛인지 아세요? 맛이 고추장 마요 맛, 간장 와사비 맛 이래요. 그냥 진짜 술안주인 거예요 이건. 네. 맛 이름이 그거예요. 술안주로도 오땅 과자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건 인정을 못. 만약에 이제 프링글 땡이나 코카땡만 됐더라도 제가 감자칩을 올렸을 텐데 포테토 땡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포테토 땡은 손에 많이 묻는다고 하신 분이 있고 오징어 땅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과자에 이브리그에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어떻게 네. 그런 아니 정말 아까 새우땡이 소주. 네. 오땅 과자가 맥주 이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배가놈 뭐라고? 실수하시네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징어 땅콩 과자를 4강에 진출시키겠습니다. 네. 어떻게 감자칩이 첫 판에 떨어지나요? 포테토 땡의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걸 제일 좋아해요. 저는 그냥 감자 과자를 사라 그러면 오히려 포카땡과 프링글땡보다도 이걸 삽니다. 질소가 많긴 하더라도 차라리 두 봉지를 사거나 아니면 큰 봉지를 사거나 이거의 맛이 가장 저는 오리지널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성재 질소 중독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헤어지자고 하신 분들이 있고 자 배디어 첨가됐고 2부에 다음 대결 가보겠습니다. 이게 감자칩이 떨어지지? 이게 또 이게 제일 맛있잖아. 프링글스나 포카칩보다. 예를 들면은 지금 감자칩 자체는 맛있는데 솔직히 포테토칩보다 노브랜드 감자칩 훨씬 싸고 양 진짜 폭발하고. 네, 이제 질소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과자에 대해서 비판의 의식이 있는데 질소로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이게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예요. 반껏 말하면. 뭐 커클랜드 감자칩도 엄청 맛있고. 딴 과자 뭐 질소 없나? 질소 많은데 욕을 꼭 얘가 먹는 이유는 얘가 너무 맛있거든. 포테토칩 뭐 지금 먹어보니까 역시 플링글스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약해진 건 진짜 자존심 상하네. 시간이 없어 내가. 나도. 그래. 그러네. 나도 포테토칩. 저도 포테토칩이네. 같이 해야겠네. 막 구황작물 잡겠는데. 근데 이게 떨어지지? 이 초록색 이거는. 아우 커클랜드 인정하시는 분 계시면요. 이 초록색 봉지 형광 초록색 봉지는. 하찮아. 이거랑 그 뭐지 어니언 맛 파란색 두 개 세트로 딱 두 개 들고 들어가면 맥주를 거의 한 짝을 마실 수 있어. 감자가 떨어진 건 아쉽지만 글쎄요 너무 4인자. 와, 되게 진짜 이거 떨어진 건 말이 안 돼. 난 새우깡 이거 새우깡 이러면 그냥 올라가지. 포테이토 팁 알았으면 얘 잡을 수도 있는데. 네. 오땅이 왜 진다고 생각하시죠? 네, 오땅 치킨쟁이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와, 오땅 진짜 맛있는데. 꽃갈콘이랑 꽃게랑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준비해야 돼. 빨리해요. 강한 상대 먼저 나왔어. 네. 오케이. SBS 배성재의 10 2부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레전드 과자 월드컵. 오늘은 짠 거리그 짭조름한 맛이 중독적인 과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감자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새우땡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였는데. 감자가 떨어졌다기보다 포테토땡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얘기했지만 질소 때문에 이 과자가 욕먹는 이유는 그만큼 이 내용물이 맛있다는 얘기예요. 아쉽다는 얘기예요. 포테토땡은 좀 더 분발해서 뭔가 위에 있는 감자 라이벌들을 좀 더 무찌르고 올라오면. 저희 광고 나간 동안 그 신인 PD랑 작가 두 명이 모두 감자칩 손을 들었는데 지금 왁소 포위당해 있다는 거. 포테토 땡을 편들었다기보다 감자칩을 편들었다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를 좋아해요 보니까. 지금 봐 손가락 흔들고 있잖아. 이 살벌한 손가락 흔들기. 진행 안 하실 거예요? 지금 모두 견욱, 존왁이에요 존왁. 모두 겨누고 있어요. 네. 자 어쨌든 7학에 저는 다음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대결 뭡니까? 세 번째 대결, 고깔 과자 대 꽃길 과자입니다. 네. 자, 고깔 과자는 이제 손가락에 끼우는 그렇죠. 과자죠. 1984년 출시, 고깔 모양의 튀김 과자. 2017년 기준 최다 판매량의 과자입니다. 저도 이거 좀, 이 뉴스 통계를 보고 좀 놀랐어요. 이게 제일 많이 팔렸어요. 이게 1등이에요. 어디서 팔렸다고요? 이게 전체, 모든 과자 중 1등. 근데 이게 진짜 소비자들이 산 건지 아니면 뭐 어디 납품이 된 건지는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아 그런 건데요. 자 찬성 의견. 유일하게 착용이 가능한 과자 울버린. 손가락에 딱 맞으면 쾌감. 한 번에 10개 집어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과자. 아유 뭐 그러면 고래땡은 뭐 한 번에 30개도 먹죠. 그리고요. 바삭하지만 입천장이 까지지 않는 적당한 바삭함. 고소함이 일품이고 질리지 않는 맛. 이게 입천장이 안 까진다고요? 얘도 까지는데? 이 친구도 엄청 킬러인데? 네. 네. 손가락에 끼워서 뭐 친구들끼리 여러 가지 장난을 하면서 먹기도 하죠. 네. 네. 반대 의견? 너무 무난하고 너무 무난하다. 배텐처럼 힙하고 친한 라디오에서 일을 주기에는 너무 무난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무난해요. 네, 무난해요. 딱히 네. 이게 뭐 옥수수인지 참성된지 뭐 마녀 이렇게 손가락 끼는 위키드 과정이 뭔지 다 애매해요. 되게 그냥. 모멸감 잘 주시네요. 제 특기가 인신공격이잖아요. 엄청 싸하겠어요. 네. 산무난. 네. 자, 입으로 보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정현도 꼬칼콘에서 영감 얻었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꼬칼콘은 혜자스러운 과자라는, 아, 요즘 뭐 이렇게 편의점 관련해서 쓰는 용어죠. 첨성대 같지 않습니까? 저 항상 이거 보면서, 첨성대를 먹어.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뭔가 끝부분이 뭉뚝한 게 있고 뾰족한 게 있는데, 뾰족한 게 좀 더 끼우고 싶었죠. 꼬칼콘은 경주 출신인가요? 경주 출신. 아니고요. 자. 아, 죄송합니다. 자, 꽃게 과자. 네. 1986년 출시. 꽃게 모양에 맞게 꽃게 맛이 나는 과자. 네. 86년이군요, 이게. 네, 엄청 오래됐어요. 자, 찬성 의견. 게으 냄새를 그대로 품고 있고 모양도 꽃게 모양. 그야말로 혼연일체. 국내산 꽃게 6.5%를 때려넣은 고급 웰빙 과자. 바스락바스락 잘 부서진 느낌이 참 개좋다. 그리고요. 밥 반찬으로 먹어도 엄청 맛있고 떡볶이 먹을 때 튀김 대신 국물에 찍어도 맛있고 짜장라면 위에 뿌려 먹으면 삼선짜장 카레 위에 뿌려 먹으면 뿌빠뽕거리를 먹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무슨 뿌빠뽕거리예요 뿌빠뽕거리 카레를 꽃게랑 위에다 꽃게땡 위에다가 뿌려 먹은 사람 있습니까? 네. 네. 다음은요? 발 10개 달린 꽃게 먹기 너무 힘들다 항상 발이 잘려있어서 마지막에 우수수 쏟아 먹어야 그렇죠. 다른 과자들은 네. 가루 털어 먹을 때 쾌감이 있는데 네. 얘는 가루 털어 먹을 때 너무 그 꽃게 발들이 와르르 쏟아져서 이미 다 박살 나 있어요. 예, 슬픈 느낌이 있어요. 네. 아, 채팅창에 왜 게장도 담그지? 오십 국구려라고. 예. 어떻게 뿌빠뽕거리란 말을? NLL 출신이라고 의혹 제기하신 분까지 있고 끓여 먹으면 꽃게 탕이냐?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아 옛날에 그 라면에 토핑으로 먹어본 적 있다고 하신 분 있는데 네 그런 건 있죠 얘기인데 네. 진짜요? 종종 뭐 그런 뭐지 인터넷 실험 후기 뭐 이런 것 같은 봤던 기억이 나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8강전은 네.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큰 의미 없어요. 어차피 4강에서 떨어질 운명이다. 네. 전 아직도 감자칩 지금 우리 신인 백피디 혼자 감자칩 먹고 있어요. 네. 이 정도예요. 저게 탈락을 할 수준이 아니에요. 자, 그래요. 뭐가 우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우위보다는 저는 그냥 10위를 생각해보고 싶은데 네. 어떤 게 더 아픈가의 기준에서
아픈가? 네. 입안이? 네. 저는 네. 정말 꽃게 과자처럼 이건 흉기예요, 흉기. 꽃게 과자가 정말 입천장 파괴범이에요. 이게요? 예. 이게 먹으면은 알게 돼요. 아니, 한 봉지 다 먹었을 때 가장 데미지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이 녹는다. 네. 그리고 이거를 위에 올렸을 때 솔직히 뭐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새우땡 하위 호환이란 말이죠. 네. 예. 만났을 때 그냥 경기가 재미가 없어요, 사강에서. 그래요? 네. 아, 꽃갈땡도 아프다는 분들이 있는데. 꽃갈땡도 아프긴 아픈데. 네. 팀버튼도 꽃갈땡 먹고 가위손 찍었다라고 하신 분 있네. 아, 이거 가위손의 그 가위들을 연상시킨. 아, 팀버튼이 선택한 과자라고. 그리고 감자를 못 올렸으니 옥수라도 올려서 하늘 푸세요.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어요. 자, 지금 포카땡이 떨어진 것은 지금 백PD가 분노에 섭취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 포카땡이 떨어진 게 아니죠. 신임 PD랑 첫 단추 잘못 꼈습니다. 포테토땡이 떨어졌다. 그래요? 뭐 올릴래요? 저 그냥 묻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네, 꽃갈 과자 올리겠습니다. 꽃갈 땡! 자, 팀버튼의 과자 진출합니다. 자, 다음 대결 볼까요? 네. 네 번째 대결, 치토 땡 대 고래 과자입니다. 네, 치토 땡. 미국에선 1948년부터 선보인 과자, 국내에선 1988년부터 출시됨. 불규칙한 방망이 형태의 옥수수 과자에 여러 가지 맛의 짭짤한 양념이 되어 있는 과자. 네, 찬성 의견. 맛도 있고 유행어 언젠간 먹고 말 거야 도 있고 네. 한 봉지 더 따줘가 나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네. 네. 어렸을 땐 봉지에 표범이 멋있어서 그렇게 좋았다. 지금 보면 그냥 귀엽다. 치타 아닌가요? 치토스인데? 표범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선글라스를 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치타겠죠? 표범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미국물 느낌 나고 좋다. 이게 미국물이란 게 확실히 좀 마케팅이 잘 된 게 이 치토땡 CF만 좀 더 뭔가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지 좀 고급스러웠어요. 약간 그 시리얼 광고 느낌과 일맥상통하죠? 네. 약간 애니메이션이 살아있고. 그렇죠. 반대 의견. 지금의 치토땡은 예전의 치토땡이 아니다. 맛이 슬금슬금 바뀜. 그래요? 아, 이게 되게 맛의 변화가 심해요. 이게 그 예전의 맛들 있었잖아요. 그 맛들에서 변경이 좀 많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묵직하네요. 저는 네. 사실 짠거 리그의 우승 후보이자 네. 강력한 레전드 과자 통합 우승 후보로 치토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솔직히 너무 이렇게 인지도로 보나 네. 맛으로 보나 대단해요. 유학파 과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치토땡 아이비리그 출신인가요? 하신 분 있고 아 대단한 과자예요. 네. 강력한 우승 후보 치토땡이고 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록 물품 따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어린이들과 네.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빵 사면 나오는 실과 치토생 먹으면 나온 따로 이거에 완전히 그냥 제 가산을 다 탕진한 세대죠. 자, 아무튼 따줘 다시 넣어달라고 하신 분 있고 지금 없다. 따줘 없으니까 무효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고래 과자. 예, 1984년 출시. 물고기, 고래, 거북, 문어, 오징어, 보거, 개, 불가다리, 상어 등 모양이 다양하다. 이 소리입니다. 칸초랑 비슷하지만 훨씬 더 과자가 가볍죠? 그렇죠, 작고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크기의 과자 안에 넣었지만 이렇게 굉장히 풍족한 느낌이에요. 네. 네. 그리고 칸땡 같은 경우에는 위에 무늬를 거의 안 보면서 먹지만 고래땡 같은 경우에는 무늬를 꽤 이 모양을 보면서 그 애니멀 쿠키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요. 찬성 의견. 찬성 의견. 모양이 작아서 한 움큼 집어서 털어먹기 쉽다. 다 먹고 난 다음 손가락에 묻은 양념을 쪽쪽 마무리 맛이 기가 막힌다. 네. 이게 마무리 맛이 정말 기가 막혀요. 약간 그 후추라고 해야 되나? 그. 내 손가락이 이렇게 맛있었나? 생각하게 되는 유일한 과자. 그렇죠. 고래땡이죠. 네. 그리고요? 돈 없을 때 해산물 뭐든 먹는 기분 낼 수 있으나. 아이, 무슨 해산물 뭐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또? 한 입 깨물면 안에 텅 빈 느낌이 매력적. 거기에 초콜릿 찍어 먹으면 단짠 완성. 여기 누가 초콜릿을 찍어 먹나요? 굉장히 뭔가 스모키한 그런 또 양념 맛인데. 초콜릿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이미 이 고알모신 분이 다 댓글을 다신 것 같고. 이거는 텅 빈 맛이에요, 사실. 그쵸. 강렬한 겉의 양념, 향과 네.
그걸 씹었을 때 사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허무한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죄책감을 좀 덜 수 있다. 아, 초밥도 만드는 거 가능하다고 하신 분 있고, 쌈장 찍어 먹는다는 분 있고요. 라면에 넣으면 해물 모듬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반대 의견 뭡니까? 정작 진짜 고래의 식상엔 플랑크톤 모양은 없고 고래의 한 끼는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지만 이건 그 양이 적다. 이름과 맞지 않아. 이게 고래밥이 아니란 거죠. 플랑크톤 모양으로 만들었어야 네. 했는데 고래밥이 아니다. 어렸을 때 그거 갖고 말싸움 해본 분 있다 없다. 저는 꼭 해봤습니다. 아 이게 이것이 고래의 밥이 아니라는 그렇죠. 것으로요. 이게 고래의 밥이냐. 네. 고래는 이걸 먹지 않는다. 고래는 플랑크톤을 먹는다. 네. 되게 똑똑하셨네요. 상어밥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네. 고래땡은 아닙니다. 밑값 실패. 네. 해양수산부에서 댓글 썼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역시 배성재는 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래땡이 굉장히 오래된 과자이고, 아직도 그 칸땡의 재미 없어진 것과 다르게, 아직도 곽에다가 뭔가 이런 좋은 정보들을 넣어놔요. 고래, 상어, 빙고, 게임 할 수 있고, 빙고 게임까지 지금 여기 보면 많이 배울 수 있어요. 파리지앵, 후크, 스타피, 뭐 여보게 개네요. 아무튼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바닥에도 뭔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고래땡이긴 합니다만. 고래땡이 뭔가 이제 되게 실하기로 유명했죠. 예. 지금도 되게 실하네요. 지금 여전히 성의가 있어요. 네. 과자가. 하지만 치토땡은. 레전드 중에 레전드다. 그렇죠. 네.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래땡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요? 여기 이제 이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 이 어류들. 이 중에 다 이름이 다 있어요. 각자 이름이. 네. 근데 문어 있잖아요. 얘 이름이 대몰이에요. 아. 대몰이.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탈모인들에게. 예, 그래서 탈모.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편하다. 어떻게. 그렇죠. 그건. 다른 애들은 다 이름이 뭐 각자 막. 큰 실수했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걔를 문어크로 바꿔놨어요. 네, 2015년쯤인가? 2016년인가? 네. 문어크로 바꿨어요. 아, 그렇군요. 탈락시키려고 하신 분들 많고. 네. 큰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런지 뭐, 새우 같은 경우에 누구 새우? 뭐, 네, 맞네요. 요리 보고, 보거. 예. 그렇죠. 이름을 아주 잘 짓긴 했는데 큰 실수를 하나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미 뭐 거기서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죠. 네. 치토땡 4강 진출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새우땡 대 오징어땡 그리고 꽃갈땡 대 치토땡의 4강 대결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옥수수와 해물의 대결이네요. 공교롭게. 그러네요. 네. 네. 자, 새우 대 오징어땡.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희 아직 그 부전승으로 진출한 새우땡은 까지도 않았어요. 네. 주시겠습니까? 포장이 거의 변함이 없죠? 네. 아주 올드하면서도 전통적인 포장을 이 대세를 절대 바꾸지 않아요. 이게 되게 큰 틀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과자들은 꽤 모양을 많이 바꿨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네. 그리고 이 향. 정말 그대로 생새우로 만든 향.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땅 과자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유는요. 예. 술안주 이거는 술안주 대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근히 근데, 오징어 땅땡은 사실 짠 네. 맛인 것 같지만 사실 단맛이 강해서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저는 술안주로서는 좀 부적합하다. 오, 짠 줄 알았는데 겉이 달아. 그리고 물었는데 이게 쪼개지면서 짠맛이 나오고 그 안에 땅콩까지 있어. 이건 정말 맥주의 친구라고 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우땡 같은 경우에는 소주랑 제가 뭐 몇 번 먹어봤지만 네. 아 정말 속 쓰려요. 이게 진짜 아 저는 오히려 맥주 안주로 생각하고 네, 있어요. 맥주 안주로 먹으면 먹었지. 네. 감자땡이 올라왔으면 새우땡에게 좀 비교봤을 텐데 네.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고 봐요. 오징어 땅땡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상대가 안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봅시다. 네. 그냥 오징어와 땅콩이 있어요. 두 가지. 네. 실제. 아, 현실 오징어와 현실 땅콩이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겠습니까? 오징어 땅땡을 먹겠습니까? 삼오징어가 맛있잖아요. 예?
산호징어가 맞지? 실제 아 지금 실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아 실제가 있다고 보면 실제 새우와 실제 오징어? 그렇죠. 아 오징어 얼마나 맛있는데요? 새우를 먹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산오징어 새우는 초밥으로도 먹을 수 있고 네. 마요 새우도 있고 칠리 새우도 있고 오징어 초밥이 심지어 없나요? 새우땡이라는 안주도 있어요. 조그만한 애들 가지고 새우는 뭐 새우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오징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간장새우? 간장오징어 뭐 안 될 거 있나요? 간장새우가 어디 있나요? 간장에 찍어 먹는다? 뭐 안 될 거 없잖아요. 아 오징어 순대도 있고 오징어 순대 너무 제가 확전을 시켰는데 잠깐 다시 과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무리였네요. 예 일단 그러면 아니 랍스터면 모를까 새우 뭐 대단해요? 자 이거는 생새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땅땡은 생오징어로 만들었을까요? 글쎄요 볼까요? 이게 또 이게 굴러가면 되고 아 원재료에 아이쿠 원재료에 오징어, 새우, 게, 조개류, 아유 거의 뭐 어시장이네요. 땅콩도 가공 땅콩이네요. 어쩔 거예요, 이거 어시장인데 이 새우땡은 생새우지만 오징어는 오징어 채로 만든 이 풍부한 바다의 맛이 그리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 오징어 페루산 페루 네. 너무 멀어요. 새우는 미국산입니다. 참네. 페루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요? 거기서 홍어를 안 먹어서 우리가 자, 먹는 홍어가 되어보고 페루에서 와요. 잘못 읽었어요. 새우는 형제의 나라 페루. 국산 50%, 미국산 50%. 반반이에요. 이거는 오징어는 모두 페루산입니다. 네. 그게 어때서요? 예? 페루는 그 마야 문명. 네. 인카 문명인가? 페루가 뭐 죄송합니다. 페루 바닷물이 뭐 더럽기라도 한가요? 아니 더럽다는 게 아니라 너무 멀다. 미국도 네. 똑같이 비슷하잖아요. 뭐 남, 네? 북미로 가나 아니, 남미로 가나. 남미 비행기 타고 가봤어요? 아니 안 가봤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미국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면 네. 미국은 미국 간 만큼 또 가야 돼요. 얘네 둘 다 배 타고 오니까. 그리고 절반이 국산입니다. 애국해야죠. 아 이렇게 애국카드 들고 오면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자 이기기 그리고, 힘든데 솔직히 뭐 새우땡 한 봉지 다 드세요? 남는 매력이 있죠. 남 지금 인정하신 거잖아요. 뭘요? 결국 새우땡 은근히 다 먹기 힘들다는 거. 아니 다 먹어야 된다는 건 그거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다 먹는 건 그만큼 아쉽다는 아니죠. 거죠. 새우땡은 반만 먹어도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스러워서 내일 또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날 굉장히 눅눅해져 있는 새우땡을 과연 드셨을까요? 한미동맹 모릅니까? 자, 아무튼 우리나라의 새우가 들어있고요. 자, 아무튼 최 팀장의 주전부터를 쓰다고 하신 분도 있고 배극기 부대라고 저보고 있는데 자 유통기한 봐야 되나요? 못담 과자가 그렇게 변한선님이 좋아하는 축구공에 좀 더 가깝죠. 형태가 새우땡은 저희가 저거는 야구방망이에 가깝고요. 40년 동안 네. 그냥 알로 먹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새우땡만의 빗살 무늬를 넣어서 뜨겁게 달궈진 소음으로 구워준대요. 뭐 40년 역사 새우 소금구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다고 쓰여 있습니다. 40년 역사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게 오땅과자 같은 경우도 1975년부터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역사에 밀리지도 않습니다. 예. 자 저는 이 전통을 봐요. 전통. 예. 전통 새우땡 1971년 출시. 지금 보셨습니까? 오징어 땅땡이 굴러다니는 거? 네, 흘렸으니까요. 컨트롤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흘러서 지금 깨진 거, 이거 네. 어느 과자예요? 지금 바닥에 깨져 있는 거. 어떤 과자인데 네. 깨져도 이렇게 새우땡은 절대 저렇게 구르지 않아요. 파편이 이렇게 네. 죽기 쉽게 그냥 한 4-5 조각밖에 안 나네요. 새우땡 한번 밟으면은 그 가루 아시죠? 정말 치우기도 힘든, 정말 전기청 집이 더러워지는 진공청소기 안 써요? 채팅창에 역대급으로 추하다고 자강두천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채팅창 네가 흘렸잖아. 아, 제가 흘리긴 했는데 과자라는 건 남녀노소 모든 사람 이게 봉지를 꼭 이렇게 아, 예쁘게만 뜯어먹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터지 지금 터진 거 보이시죠? 그렇죠. 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양심적으로 한 포장을 하느라 꽉꽉 채워주느라. 네. 아니 새우땡은 진짜 위대한 과자긴 한데 제 생각에는 정말 선점 효과가 너무 대단한 과자였을 뿐이다. 정말 위험한 말이지만 이렇게 합니다. 어, 이거 정말 위험한 말인데요. 아, 침펄 토론도 이 정도 한다라고 하신 분이. 꽃게랑, 어머, 꽃게랑이래. 네. 꽃게땡. 네. 꽃게땡이 맛있으면 더 맛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본을 부정한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과자, 새우땡 옆에 동그라미 알 보이시죠? 알. 이게 있어야 돼요. 네. 오징어 땅땡. 동그라미 알. 없습니다. 왜죠? 이 표시는 네. 굉장히 중요한 표시예요. 네. 알. 뭔지 몰라요. 뭔데요? 뭔지 모르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에 그 동그라미 TM 아니면 R이 써 있습니다. 네. 로켓 다니냐고. 자. KS 마크 같은 건 아닙니다. 뭔가 좀 마크를 찾고 있는데 네. 뭐 다 똑같네요. 아, 로켓 다는 아닌 것 같고 저도 R은 몰라요. 자, 어떻게 정할까요? 지금 우리 백필이는 감자칩만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 저거를 곱씹고 있어요. 이게 왜 떨어졌나. 네. 아, 새우땡 리마스터래요. 아하, 리마스터. 근거는 없습니다. 아, 배 알단의 알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저는 새우땡이 결승에 가야지. 이게 자존심 문제입니다. 새우땡이 떨어지면, 네. 이거는 짠 과자 월드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치면 맛땡산도 거의 짠 과자 제국을 만든 아버지와 같은 과자입니다. 개최국의 개최국. 개최국이 4강에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봐요. 투표하라고요? 자, 제작진 투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굉장히 따분한 표정입니다. 네. 자, 새우땡 손 들어주세요. 만장일치로 네. 새우땡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왁서호 기자가 아까부터 실수했다는 거 느끼시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네. 마달못해. 어이, 부서... 아,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능멸할 수가 있어요. 에이, 이게...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처리하기 힘들어요. 자, 너무 굴러다녀요.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어? 자, 그러면 다음 4강전. 꽃갈땡 대 치토땡.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거는 꽃갈땡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이거는 뭐 네. 게임이 안 된다고 게임이 생각해요. 안 돼요. 예. 꽃갈땡은 아까 얘기했지만 꽃갈땡은 부록조차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냥 저는 꽃갈땡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왔다. 네. 예. 되게 운이 좋았다. 예선 탈락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뭐 운 좋게 예선을 통과했다.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킹토스라고 하신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맛있죠. 치토땡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꽃갈땡 멀리 안 나간다고 하신 분 있고 자, 결승전 새우땡 대 치토땡. 네. 제대로 된 결승전 느낌이 나죠? 아, 그래서 그냥 치토땡의 평범한 우승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새우땡이 조금은 추하지만 무리를 해서 결국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되게 치토땡은 일단은 네. 뭐 따줘 이거 정말 80년대생이라면은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따줘를 이게 튀기면서 따줘를 붙여서 뒤집으면은 이렇게 뭔가 따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유행했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따줘들의 프린팅도 각각 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인쇄된 그 캐릭터들도 아주 유명한 캐릭터들이 많았답니다. 정말 수집, 과자의 수집의 재미를 준 게 이제 빵은 실이 있었고, 과자는 치토스가 있었죠. 수집. 아, 미일 대전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애국자면 새우땡이다. 라는 분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죠. 킹토스 인정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저는, 고등학교 때 매점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매점에 유일하게 있었던 과자가 바로 치토땡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전교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없었어요. 불만이 있으면 사실 뭐 좀 메뉴를 다양화해달라, 모두 들어와달라, 뭐냐, 뭐 이렇게 항의가 있었는데 그냥 치토땡이면 충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치토땡의 치토땡 찬양대회가 된 것 같은데 치토땡 같은 경우에
새우땡보다 매력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이게 각 알갱이 각 하나하나의 크기가 새우땡은 똑같잖아요. 새우땡은 다 다르잖아요. 이 방망이의 크기가. 그렇죠. 작은 방망이는 굉장히 양념이 많이 발라져 있어서 실하고 아~ 큰 방망이는 바삭바삭한 그런 취향. 맞습니다. 정말 그 맞습니다. 이게 방망이의 크기가 다른 점도 어마어마한 매력이고 네. 되게 큰 방망이를 몇 개 씹다가 이렇게 비중이 낮은 것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원리에 따라서 이제 아래에 정말 작은 알갱이들이 고여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 먹을 때 짭짤하게 마무리하는 이 쾌감. 크, 디테일하네요. 네. 인정합니다. 치토땡의 강력한 그 양념 맛.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여기서 빠진 자갈땡, 그다음에 또 하나 짠 거리 그에 반드시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이없이 예선 탈락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이탈리아나 네덜란드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썬땡을 까먹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썬땡. 태양의 맛. 태양의 맛.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더 맛있는지 까먹는다 할 때는 뭐 하나 더 맛있는 게 있어요. 한 회사께. 그것은 그야말로 새우땡이 사실 새우땡 자리에 썬땡이 들어왔으면 정말 그 썬치 대전. 정말 네. 박빙의 대결이었을 텐데. 좀 비슷한 계열이긴 합니다만 둘이. 선동열 오열이라고 하시면 있고. 아, 근데 그거는 사실 박찬호 선수가 모델이었죠. 네. 동열칩 아닙니다. 찬호칩이고요. 네. 자, 어떻게 그러면 썬땡이 없는 세상에서 치타가 왕노릇하게 할까요? 그렇죠. 어차피 좀 뭐 단짠대전의 네. 결말도 지어야 하고. 짠거리그 우승, 치토땡입니다. 네. 자, 그러면 치토땡 대 칸땡 단거리그와 짠거리그의 슈퍼컵 챔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칸땡이 왜 올라왔나? 동갑이 예, 칸땡이 어쩌다가 올라와버렸죠? 네, 저 동갑이고요. 네. 아, 이 슈퍼컵을 하면 보통 그 챔스 우승팀과 유로파 우승팀이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네. 챔스는 레알 마드리드라면 유로파에서는 뭐 바젤이 올라온 그런 느낌. 이럴 수도 있군요. 네. 이게 묘미구나. 네, 킹초가 네.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있네요. 네, 채팅창에 그 슬픈 구슬픈 가락을 부르는 분이 있어요. 땡초뿐이야. 하지만 그 구슬픈 가락 무게감이 없어요. 네, 네, 무게감이 없어요. 아, 여기 올라오려면 사실 저도 지금 약간의 반성하게 되는데. 아, 맛동땡이 올라왔어요. 네. 비벼볼만 하다. 뭐, 역사로든 뭐로든 비벼볼만 하는데. 유로파 우승을 칸땡이 하는 바람에. 아, 채팅창에 칸땡 나가 있어. 아, 그렇죠. 네. 이미 CM송이 울고 있어요. 칸땡뿐이야, 예, 이게 구슬픈 가락입니다. 네. 심지어, 저기, 캐릭터로도 뭔가 치타와 비벼볼만 했던 너구리조차 없어지고. 지금 웬 일가족이. 그렇죠. 캐릭터에서도, 뭐, 완패죠. 네. 네. 칸땡이 이제 결승 진출해서 우여곡절 끝에 우승을 단거리그 했던 이유는 제가 세팅한 그 추억의 감성. 추억의 감성. 그 과관에다가 다른 과자들까지. 사실 알고 보면 단독으로는 우승하기 힘들었던 얘기예요. 힘들었죠. 다른 과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감성을 자극해서 예. 우승할 수 있었고. 그렇죠. 네.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이미 광고 카피 안에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고 그만큼 맛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급 오심으로 칸땡이 이번 주에 슈퍼컵 상대를 했는데 추억도 사실 따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없죠. 네. 부속품으로 이길 수 있는 추억에 그게 있습니까? 어디? 하나도 네. 고래밥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 치토땡의 따조 한 방에 이길 수 없고 저는 부속품으로는 제일 강력한 건 그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리그에 제외됐지만 오예땡. 아,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 곤충 시리즈를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군요. 예, 80년대 얘기인데요. 아, 채팅창에 칸땡, 기권한다 젠장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치토땡? 저 말이 맞습니다. 네. 칸땡은 이미 기권했을 거예요. 네. 네. 자, 치토땡이 단거리그, 짠거리그, 통합 레전드 과자에 선정됐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칸땡 본인도 인정할 듯이라고 네.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월드컵에 대한 의견들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구 에디터 2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자, 테니스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배성재 팬 2주 연속 레전드 과자 월드컵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준씨가 좌천 맞지? 한번 먹어볼까? 아 이거 지저분해진 거 봐. 오징어 땅콩 올라오는 바람에. 이게 뭐야 이게. 진표가. 어떡해. 잔뜩. 좀 심하긴 한데. 한국 여기도 떨어져 있고 말이야. 한국 낀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흘리는 거 제가 다 봤어요. 뭘 억지로 흘려. 일부러 굴리고. 일부러 굴리고 막. 중간중간 부수고. 동그란 거잖아 한 대. 아 우리 그럴게. 이쪽에서. 아 저 새끼야. 사람이 뜯고. 유배수. 저희 그럼 명절 끝나고 기다리면 명절 끝나고 됩니다. 아, 이 치토스 아, 이 고기 먹는 맛. 이건 나 누가 나 먹지? 이거 누가 나 먹지? 누가 나 먹지? 어차피 우승은 치토스지만 결승전에는 포테이토 칩이 올라왔어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감자칩이 떨어진다는 건. 오징어 땅콩은 돈 주고 잘 안 사먹잖아. 그래 이게 누가 돈 주고 사먹어 이거를. 어디에 껴있으면 먹지. 아닌가? 나중에 손주실때 생각날 거예요. 하나 둘 셋. 근데 맛있네 지금 먹는. 아니 맛이 아. 없을 리는 없지 레전드인데. 너무 맛있는데? 아니야. 이거 약간 색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색이 약간 변한 것 같지 않아? 원래 더 약간 원래 이렇게 좀 약간 빨갛는데? 원래 둘끼리 하지 않았나? 오딴 맛있네요. 응? 나는 꽃게랑 와사비 맛 맛있어요. 어, 맞아. 아, 네. 아, 알죠, 알죠. 꽃게랑 와사비 맛. 네, 맛있어요. 변종을 월드컵을 최근에 다시 나온 해야 거. 돼. 변종 월드컵을 한번 다시 해야 돼. 변종 월드컵 8강 정도로 해. 라면도 변종 가능. 라면 한 개 있어요. 블랙 신라면이랑 뭐. 근데 예를 뭐 불닭볶음 까르보나라 뭐 이런 거. 선칩이 왔어야 된다. 선칩 진짜 맛 진짜 최고인데. 선칩이 오리온 선칩이 오리지널이야? 롯데 선칩이 오리지널이야? 어 하나만 있지 않아? 어 난 오리온. 오리온이 아니야? 오리온 선칩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검은색. 롯데도 있어. 아. 선칩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자세히 보면. 선칩이 아니라 선앤칩인가? 뭐 그럴 게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많이 뜨거네. 자, 취업이나. 이거 다음 시즌 한 번만. 아, 다 못 보고 사셨네. 시즌 한 번만 더 주세요. 아, 이거 봐. 이거 뺐다. 아, 맨날에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아니 오늘 맛없는 게 어딨어. 다 맛있죠. 꽃게랑 빼고. 꽃게랑 왜 미워하세요? 네? 오빠가 취향이야. 가져가세요. 네. 아니 이거 맛있는데. 없어? 네. 어디 어떤 거지? 여기요. 여기 뜯어줘. 아 그래? 네. 그럼 이거 뜯고 이따 끝나고 주세요. 오늘 들어줘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방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아, 내가 하자. 아니야, 기다려. 제가 기다려. 아니. 우리 준식이의 이 성실한. 아니, 아니. 우리 제가 할게요. 카메라 앞에서 이게. 이... 아니, 카메라 안 나와요. 준식아. 안 나셨어요. 아니야. 스타트 이거 안 돼. 준식이 이렇게 웃어요. 야, 준식이 좋은 타이밍에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10만이 빵 터졌어. 카메라 혹시 맞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좌천 맞네. 짱. 먹을게요.